오늘 할 게임은 작은 숲속의 마녀입니다. 국산 스타듀밸리다라는 이제 타이틀로 요새 유명하고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스타듀밸리랑 비슷한지 그리고 국산 게임 특유의 어떤 또 감성이 묻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캐릭터를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걸로 화제가 됐어요. 오, 엘리. 아, 그러네. 이거 그 도트 감성이네. 나는 아기자기하고 이쁜 걸로 유명하길래 약간 저연령층을 타겟을 했나 했는데 이거 이 도트면은 아재들 환장합니다. 아재들이 결국 당근은 어디 있었던 걸까? 아직도 그걸 생각해? 당근만 빼고 다 찾았는 걸? 오히려 당근을 못 찾은 게 다행인 것 같은데? 그 전설의 당근 숲풀 SP는 어떻게 봐도 수상했어. 그러고 보니 남자 화장실은 결국 못 찾아봤네. 뭐야? 남캐야? 오히려 좋아. 네 모험심도 도덕적 한계는 있구나. 학교에서 거기 빼곤 모든 곳을 가봤잖아. 그리고 결국 당근은 못 찾았지. 당근은 남자 화장실에 있는 거야. 잠깐만요. 이거 전체 이용가 맞지? 남자 화장실의 당근이라니 끔찍한 유머 감각이네. 나중에 제니에게 편지해야겠다. 남자 화장실을 뒤져보라고. 아, 내년에 정식 발매될 예정이래요? 지금 early 액세스예요. 최소한 윌한테 연락해. 남자 화장실이잖아. 안 돼. 그 겁쟁이는 당근을 찾아도 여름방학 때처럼 울면서 선생님께 가져갈 거야. 그때 윌이 아니었으면 넌 지금쯤 기차가 아니라 감옥에 있었을걸? 아니면 관짝속이거나. 주인공 캐릭터가 범상치 않은데? 아, 지루해. 미쳐버릴 것 같아. 뭐야, 회상씬 아니었나? 원래 지루하잖아, 회상씬은. 이 끔찍한 기차를 왜 아무도 안 타는지 알겠어. 이 정도 지루함은 고양이도 못 버틸 거야. 네가 타고 있는 건 기차 티켓이 파이 500개 값은 하는 기차고. 목적지는 대륙의 중심지 하이라이언의 마녀의 집이야. 알고 있어? 마녀 학교 차석님? 몰라 몰라 그런 거 관심 없어. 애초에 왜 내가 차석인 거야? 대체. 교장실 금지된 방에 두 번이나 몰래 들어갔는데. 세 번. 학교 지하에 숨겨진 도서관에 금지된 고서도 훔쳐보고 그때 봤던 지체만한 뿔토끼가 아직도 기억나. 겁쟁이 윌이 울만했지. 근데 왜 내가 차석이야? 나는 그냥 지기 싫었을 뿐이라고. 포기하고 얌전히 의자에 엉덩이를 붙여. 이건 성공의 기차니까. 3년 동안 조금 서늘하고 축축한 마녀의 집에 얌전히 처박혀 있으면 돼. 알겠으니까 더 말하지 마. 방금 걸로 충분히 토할 것 같으니까. 안 그래도 기차에서 내릴 때 신발 벗을 생각이 심란한데. 신발? 웬 신발? 도착하자마자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아니거든. 나도 처음부터 막 나가진 않는다고. 자각은 있었어? 끔찍한 규칙의 도시 하이라이런 몰라? 그중 첫 번째가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신발을 벗어야 하는 거야.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 제니네 언니는 처음 하이라이언 역에 도착했을 때 끝마는 부츠를 신고 있었대. 그래서 그걸 다 풀고 내리느라 못 내릴 뻔했다잖아. 아, 엄마도 새 신발을 사줬고. 아리아는 그냥 잘하라는 의미로 준거 아니야? 아니야, 아빠도 부츠는 편한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걸? 이거 그거네. 비행기 탈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라는 게 옛날에 굉장히 이게 유명했던 농담이거든. 농담이라 해야 되나? 장난이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 비행기 처음 타는 사람들한테 비행기 탈때 신발 벗고 타라 해가지고 진짜 신발을 벗고 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이제 썰이 있어요. 옛날, 엄청 옛날 썰이야. 이것도 00년도 이제 글 유머인데. 진짜라니까. 못 믿겠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본다. 키워드 획득, 끝마는 부츠. 하이라이언 행 열차를 탈땐 끝마는 부츠를 신으면 고생한다. 메인, 진실은 언제나 하나. 잠깐만. 오? 잠깐만요. 여기서 코난이 나온다고? 어라? 이거 플래그 아니야? 대학살 플래그 아니야, 이거 보통? 채팅창 위치로 옮길게요. 주로 대학살 플래그 아닌가요? 아, 귀엽다. 캐릭터는 너무 귀엽다, 근데. 바텐더. 안녕하세요, 바텐더 아저씨. 어서와, 한잔할래? 아니요, 술은 안 마셔서. 혹시 술 말고 차 있어요? 물론이지. 그럼 그걸로 한잔 주세요. 술이 들어간 차인데 괜찮아? 그건 술이잖아요. 차가 들어간 술. 그게 그거지.
그럼 마실 것 대신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얼마든지. 키워드 대화. 얻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이라도 마실래? 개인적인 이야기.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세요? 삶을 섞고 술을 바꾸고 있지. 아 이게 유명한 그 게임이 있어. 바텐딩 게임 대사예요. 술을 섞고 삶을 바꿀 시간이군 하는 게 그 게임 대사거든. 이름 뭐더라? 바랄라인가? 그 바랄라 무슨 할라? 어쨌든 그 사이버펑크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바텐더가 돼서 온갖 손님들이랑 만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런 비주얼 노벨 게임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나온 명대사가,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술을 섞고 삶을 바꿀 시간이다. 아, 반대던가. 세상 에서 가장 비싼 곳에서 일하는 평범한 바텐더야. 넌 무슨 일로 이 비싼 기차를 타고 있는 거야? 저희 이야기 듣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재미없는 건 안 들었어. 하이라이언의 마녀의 집으로 수습을 나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3년 동안 수습을 마치면 마녀 학교를 졸업할 수 있거든요. 하이라이언이라 대단하네. 거기 되게 좋은 것 아니야? 그런가 봐요. 그래서 기차표도 공짜로 받았나 보네. 대단한 분이셨군.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데 말이에요. 결국 그런 게 중요하단 말이야. 조용히 참고 있는 게 좋아.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걸? 나중에는 말이죠. 물이라도 마실래? 잡담 상점. 상점은 술밖에 없대요. 잡담. 아, 특수 키워드. 끝마는 부츠. 혹시 신발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신발을 왜? 제가 듣기로 하이라이언 역에서 내릴 땐 신발을 벗어야 한다더라고요. 기차에서 일하니까 잘 아시잖아요. 아, 그 얘기였구나. 그럼 하이라이언에 간다고 멋부렸다가 막상 역에 도착해서 당황한 승객을 많이 봤지. 만약 그런 신발을 신고 왔다면 미리 끈을 풀어두는 게 좋을 거야. 하이라이언으로 가는 자 가장 먼저 자신의 신발을 보라 라는 말도 있잖아. 진짜야? 이게 왜 진짜임? 이회진? 거봐 버질, 내 말 맞지? 엄마가 선물로 준 이 깔끔한 부츠가 말해주고 있다고. 멋진 부츠네. 그쵸, 제가 차석이라니까 엄마가 놀라면서 사줬어요. 이런 일을 버리고도 차석이라니 놀라울 만도 해. 너 자꾸 깐죽거릴래? 하하, 아까부터 둘이 얘기하는 거 보니 지루할 틈도 없겠다. 아니요, 지루해 죽겠어요. 바텐더 아저씨는 안 지루해요. 여긴 늘 이래서 괜찮아. 그래도 너와 네 모자 이야기 때문에 조금 덜 지루했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손님이 있었다면 모든 손님이 네가 마녀 학교에 불지른 걸 들었을걸. 뭐라고? 불은 안 질렀거든요? 정말? 불이 난 적은 있지만요. 제가 마법약을 5번 흔들어서 폭발했었거든요. 마법약은 3번만 흔들어라 라는 말은 마녀가 아닌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4번 안 흔들어보겠어요. 근데 5번 흔들었다며? 4번 흔들어서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한 번 더 흔들었죠. 그 실험정신은 벌써 훌륭한 마녀구나. 칭찬 감사합니다. 칭찬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전 이제 가볼게요. 그래, 여행 재밌게 하렴. 이제 알았지? 도시에 가면 촌스럽게 굴면 안 된다고. 설마 한 사람한테만 물어볼 건 아니지? 왜? 원래 뭐든 하나로는 허술하기 마련이잖아. 유명한 탐정도 증거 하나로 결론을 내리진 않는다고. 노트. 뭐야? 스타듀밸리 같은 게임이라 들었는데 아니야? 추리 게임이었어? 끝마는 부츠에 관련해서. 아, 그래픽만 스타듀밸리 같다고?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그래도 밥은 진짜 맛있었어. 흑흑 맛있었다 오늘 밥은. 자르자마자 치즈와 게살이 듬뿍 흘러나오던 오믈렛. 상큼한 레몬향이 스며든 키위 소스로 맛을 낸 분홍빛 연어 스테이크. 살짝 얼린 딸기와 생크림을 곁들인 복숭아 셔버까지. 이 식사마저 없었으면 진짜 기차에서 뛰어내렸을 거야. 아무래도 마녀 학교 매점에서 사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그건 위대한 마녀 시리즈 카드를 모으려고 먹었지. 포켓몬빵이구나. 이쪽 세계관에서 포켓몬빵.
카드만 빼고 빵은 버리러던 거 들켜서 많이 혼났는데. 하이라이언에서도 그러지는 마. 거기서 누비쿨라 컵케이크를 꼭 먹어볼 거야. 지겨워 죽기 전에 하이라이언에 도착한다면 말이지. 왼쪽 방이야. 오, 일반 승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게임 제작자가 수상할 정도로 돈이 많은 펄이는 아니겠지? 잠깐만요. 이거 펄이 일러스트 그 왜 다 펄이들이지? 잠시만. 아니지 이거. 그런 게임 아니지 이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해했을까요? 아닙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하이라이언에 가시는 길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투가 되게 딱딱하신 것 같아서요. 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더니 예전 습관이 나왔네요. 학교에 경비 서시던 분이랑 말투가 비슷했어요. 예전에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죠? 말씀하시죠. 끝마는 부츠. 그 전에... 네? 아까부터 제 발을 뻔히 보시던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 안 그래도 여쭤보려 했는데 이렇게 끝마는 부츠를 신으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신고 벗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익숙해서 괜찮습니다. 펄이의 발패티시라. 아니, 하도 안 돼 이거. 시작부터. 잘 봐봐. 펄이 일러스트를 봐봐. 왜 심상치가 않냐면요. 오드아이의 태페미 전 퇴역 군인 설정, 그리고 정장, 그리고 눈 밑에 점까지 반짝반짝한 코 윤기, 이거는 수상해요. 제작진의 수상한 펄이충이 있는 게 분명해. 그럼 하이라이언에 도착했을 때 힘들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내릴 때 신발을 벗어야 하잖아요. 예? 네? 예? 어? 아, 혹시 농담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에 둔한 편이라. 당황하는 표정 봐. 로이 괜찮은데? 잠깐만. 로이랑 결혼 가능해? 제니? 바텐더 아저씨. 바텐더 아저씨 진짜 눈치 빠르지 않아? 바텐더 아저씨 진짜 눈치 빠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어라? 이런 것도 없었어. 어라? 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구라치는 거 봐봐. 악질이네. 바텐더 아저씨가 제일 악질이야. 어떻게 무호흡으로 저렇게 구라를 치지? 숨 한 번 안 쉬고 구라를 치지?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네.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제가 속았다는 사실만 깨달아서요. 그러고 보니 이제야 생각이 납니다. 하이라이언에 처음 가는 사람들을 놀리는 농담으로. 그만 그렇게 자세히 말씀해서 두 번 죽일 필요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웃음 참으시는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널 배려하려고 저렇게 애쓰고 있잖아. 두 번 묻지 마. 버질, 네가 더 얄미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갔을 때는 동료한테 속아서 벗은 적이 있습니다.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기분이 어때? 그걸 왜 그리 물어보는 걸까? 어금니 나가겠어. 힘 좀 풀고 말하지 그래? 제니가 날 속이다니. 괜히 네 친구가 아니지. 자, 이제 얌전히 자리로 돌아가서 도착을 기다리라고. 아직 3일은 더 가야 하니까. 아직도 3일이라니 얼룩표고 벗은 냄새만큼 끔찍해. 바텐더가 제일 악질이야 이거. 아, 미쳐버리겠다. 이거 펄이충이 과하네. 너무 귀엽다 캐릭터. 이 앞으로는 기관석입니다. 상점? 기념품 문의는 하차 후 역에 부탁드립니다. 이 앞으로는 기관석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브라이트맨 열차에서 소속 승무원입니다. 승객분들의 편의와 안내를 담당 중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되나? 자, 참을성 있게 앉아있으라고. 에휴. 진실은 언제나 하나 클리어. 지겹다. 앉은 지 얼마나 됐다고 죽상이야? 이건 펄이야.
정 지겨우면 창밖이라도 봐. 그래, 창밖. 창 밖에 있는 바로 저 산. 저렇게 큰 산이면 동굴도 있겠지? 깊게 들어가면 점점 이상한 타이거 기둥들, 뭔지 모를 조각상들, 마침내 거대한 문 앞에서. 끔찍한 악마를 깨우는 스토리의 프롤로그처럼 들리는데. 잠깐 버질, 조용히 하고 창밖을 봐. 저기 산 꼭대기 빛나는 거대한 나무네. 빛나는 거대한 나무잖아. 왜 빛나고 있는 거지? 빛나는 꽃이라도 피는 걸까?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포기해, 이 기차는 이틀 뒤에나 멈춰. 하, 당장 나가고 싶다. 제발 기차 사고 나라. 플래그, 플래그. 그럴 일은 없으니 얌전히 지루해하고 있어. 더 큰 지루함이 3년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주변에 악어 코끼리 떼는 없어? 응, 없어. 응, 없어. 참나무 보아뱀은? 여긴 정글이 아니야. 열차 강도는? 이건 서부극이 아니라 힐링 게임이야. 아, 이런 게임이구나. 제4의 벽을 그냥 부숴버리는구나. 오케이, 확인. 참나무 보아뱀이다. 맞는 데서는 무슨 일이지? 야. 근데 여기 역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멈춘 거지? 글쎄, 기차에 뭔가 문제라도 생길 거 아닐까? 보아뱀은 아니겠지만. 보아뱀이 아니더라도 좋아. 제발 치명적인 문제. 제발 치명적인 문제. 제발. 제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차를 이용하고 계신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치명적인 문제?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서 잠시 기차 운행이 중단됨을. 오, 예! 알려드립니다. 기차 운행은 내일 아침까지 중단되며 내일이 되어야 정확한 출발 시각을 알 수 있을. 그럼 나갔다 와도 돼요? 끝 같습니다. 내일 아침 이후에는 출발할 수 있으면 바로 출발할 예정이니. 그럼 나갔다 올게요. 최소한으로만 외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 차 가자. 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기억하지. 빛나는 나무는 정상에 있었어. 아니, 그거 말고 내일 아침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거야. 그럼 빨리 출발해야겠네. 내가 볼 때 주인공 캐릭터가 와, 완전 깜깜하네. 무서움에 기차로 돌아갈까? 이런 분위기 완전 좋아. 빨리 가자. 메모보드. 빛나는 나무를 찾아보자. 언덕이네. 올라가기 쉽지 않겠는걸? 저기 봐, 언덕에 덩굴이 걸려있어. 저 정도면 올라갈 수 있겠어. 좋지 않은 소식이군. 아, 골 때리는 여자 주인공으로 진행하는 그런 이야기구나. 비밀 통로야, 버질. 내가 보기엔 비밀도 아니고 통로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긴 지나면 분명히 길이 나올 거야. 아, 이 역캐는 더빙을 하기가 힘들어. 이건 뭐야? 애기 꿀호박인 것 같은데? 그게 뭐야? 정원에 자라는 악마지. 덩굴이 엄청 자라는데 손으로 절대 없앨 수 없어. 없애려면 어딘가에 숨어있는 핵을 찾아내서 없애야 돼. 그럼 이것도 핵을 찾으면 없앨 수 있겠네. 아니면 얌전히 기차로 돌아가던가. 그럴 순 없지. 핵을 한번 찾아보자. 주변에 있겠지. 덩굴을 만지면 핵이 빛을 내니까 그걸로 찾을 수 있을 거야. 아, 저기 있네. 이게 바로 비핵화지. 이것이 바로 비핵화다. 희망편. 초록숲 평원. 드디어 본격적인 탐험 시작이야. 탐험이라는 말 쓰지 말아줘. 네 엄마 때문에 탐험이란 말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린다고. 어머니가 비슷한가 보다. 어머니가 쓰시던 모자를 물려받은 건가 봐요. 오디오가 좀 우렁차가지고 잠시만요. 어? 딱 느낌이 스타류밸리가 맞는데. 나뭇가지. 마녀꽃. 얘 딱 보니까 약간 내가 배경지식 없이 얘기하자면 락
약간 라이자의 아틀리의 2D 버전이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말괄량이 소녀가 이제 연금술 따위를 하면서 모험을 한다라는 느낌? 빛나는 나무는 산정상에 있었으니 볼 거면 얼른 다녀와. 내일 아침까지 기차로 돌아가야 돼. 놓치면은 게임 오버인가? 근데 시간이 멈춰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편의를 위해서. 라이자의 아틀리에요. 기억하시죠? 제가 한번 정주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갱섬 나쁘지 않지. 말이 이때 버질. 너는 하이라이언으로 가야지. 아쉽네. 기분 탓인가? 나 한 가지 추측을 한번 해볼게. 궁예 짓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어물쩡거리다가 기차를 놓쳐서 하이라이언으로 못 가게 될 것 같아. 빛나는 나무는 산 정상에 있었으니 볼 거면 얼른 다녀와라. 아이씨, 알겠어, 알겠어. 산이다. 싫어서 외치는 거지? 나는 옛날부터 산이 싫었어. 산바람에 가죽이 상한단 말이야. 그런 전개 알죠? 킹능성 있지 않아? 왜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게 많아? 비밀이 많은 숲인가 보네. 이건 또 뭔데? 마녀문양으로 만든 결계 같은데? 칫! 결계인가? 여기 마녀가 있는 건가? 있었거나. 작동하는 방법은 알지? 학교에서 지갑 도로했으니까 제대로 그려져만 있다면 별 문제 없지. 오. 빛나는 나무다. 기차에서 봤던 그 나무야. 이건 쓴 포도나무, 포도차나무야. 나무가 빛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버질 이거 봐. 나비들이 잔뜩 붙어 있어. 네 말이 맞아. 나비가 빛을 내는 것 같아. 이건 푸른달 나비야. 아, 뭐 이게 포켓몬 도감이네. 버질이 무슨 역할인가 했더니 지우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도감 역할이네. 옅은 달빛을 내는 나비들이야. 이 나비들이 내는 빛은 진짜 달빛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나비 주변에는 이상한 생태가 만들어지곤 해. 그것보다 정말 멋지지 않아? 연못 위에 자란 거대한 차나무와 거기에 모여서 달빛을 내는 나비들이라니. 멋만 있는 게 아니라 꽤 신기한 광경이야. 이거 혹시 꽤 대단한 발견이야? 저 둘이 희귀한 생물인 건 아니야. 뭐야, 그럼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둘이 같이 있는 게 신기한 거야. 같이 있는 게 왜? 루세린은 월투에서 보통 달의 꽃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같이 키우거든. 자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같이 있는 건 흔한 일은 아니야. 하여튼 뭔가 발견한 거 맞지? 그렇긴 하지. 그럼 나중에 학교에 편지 써야겠다. 그럼 좀 더 둘러볼까? 도감도 세우고 말이야. 너무 늦지만 마. 내일 아침까지는 기차로 돌아가야 해. 좋았어. 올라갔던 길로 되돌아가 보자. 특이한 생물 탐색. 나 정말 기차에서 더는 못 살 것 같은데 말이야. 주변에 하룻밤이라도 잘 곳 없을까? 땅 침대에 하늘 이불은 어때? 농담하는 거 아니야, 버질. 저것 봐, 정상에서 본 푸른 달나비가 여기도 있네? 기왕 이렇게 된 거 공부삼아 채집해봐. 다가가서 잡으면 되겠지? 잠깐, 그레이비어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 안 나? 죽음은 침대 밑에 산다? 그거 말고 만지기 전에 그려라. 바로 그거야. 마녀도감과 기펜. 오, 이거 되게 동물의 숲 느낌으로 만든 건가? 기펜으로 그리기. 도트 너무 귀엽다, 근데. 도감 열기. 푸른 달나비. 오, 사는 곳, 시간 등에 대한 정보. 채집할 때 사용하는 도구. 얻을 수 있는 채집물. 채집을 좀 더 쉽게 하는 팁. 그럼 지금 못 잡는 이유를 알겠어? 도구. 잠자리 채로 채집이 가능하구나. 그건 지금 없는데. 당장엔 어쩔 수 없겠네. 난 당장 하고 싶은데. 하이라이언 마녀의 집에 도착하는 게 먼저야.
칫. 그럼 다시 내려가 볼까? 다른 재밌는 게 있을 거야. 되게 귀염뽀짝하네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이 덤블에 이거 매달려 있는 이게 뭐예요? 내 눈에만 보여? 저거 뭐야? 덤블에 뭐가 매달려 있는데? 사람 형태가? 우와, 엘리, 우리는 기차로. 저것 좀 봐, 버질. 빛나는 흰색 고양이? 저런 생물은 처음 봐. 엘리, 우리는 저 동물을 쫓아가야 해. 저 동물을 쫓아가야 해. 빛나는 고양이라니. 예, 근데 평범한 고양이는 아닌 것 같다. 은병, 은별 방울꽃. 고양이가 뭔가 떨어뜨리고 간 것 같아. 이건 뭐지? 마녀 분필인 것 같은데? 문양 같은 것을 그릴 때 쓰는 그거? 연성질인가? 이게 그 강철의 연구소에서 하는 그거냐? 그냥 포장이 다른 거야. 아, 역해 더빙 때문에 목이 좀 칼칼해요. 이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역해 더빙 중인 건데 쉽지가 않네요. 이 마녀 문양은 좀 지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어지면 작동 안 할 거야. 같은 색깔 마녀 부피를 사용하면 문양을 다시 그릴 수 있어. 마침 아까 주운 게 있으니까 이걸로 다시 그려보자. 흰색 마녀 분필 한 개를 써서 마녀 문양을 다시 그릴까? 좋아, 마녀 문양을 다시 그렸어. 어라? 고양이는 어디 갔지? 저거 봐, 버질. 집이 있어. 마녀의 집 아니야? 꽤 옛날 형태인 것 같은데. 여기 주인 마녀님께 말해서 여기서 잠깐 지내면 되겠다.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아무도 없으면 내가 잠깐 지내도 되고. 수수마녀가 마녀의 집에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이야. 엘리 더빙이 힘들어서 조금씩 조금만 낮춰서 더빙을 할게요. 낮잠 자기. 왠지 여기서 살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잉? 기분 탓인가? 노크하기.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아무도 없나 본데? 버려진 마녀의 집일 수도 있어. 마녀 행정부가 모든 걸 파악할 순 없으니까. 좋아, 들어가 보자. 너무 낫나 이거는? 너무 낫겠나? 오, 정말 버려진 마녀의 집인가 보네. 그런 것 치곤 괜찮은데? 그다지 깨끗하진 않지만. 마녀의 집은 스스로 관리하니까. 그런 것 치곤 더러운 걸로 봐선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은가 보네. 하지만 침대는 멀쩡해 보이는 걸. 여기서 자면 되겠다. 뭐 마녀의 집은 공공기관이니까 하룻밤 자는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노숙보다도 낫고. 피로도, 채집, 질주 등의 활동은 피로도를 소모시킵니다. 소모된 피로도는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기. 엘리가 변성기가 왔어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엘리가 지금 몇 살이지? 한 13살이야. 변성기가 와가지고. 표정이 왜 그래? 푹신한 침대에서 잤잖아. 그렇긴 한데 기차에서 자는 꿈을 꿨단 말이야. 기껏 기차에서 안 잤는데 기차에서 잔 꿈이라니. 그럼 그냥 기차에서 잘까 그랬네. 그건 아니고 오랜만에 푹 자긴 했어. 아직도 기차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긴 하지만 말이야. 이건 진짜 기차 소리 아니야? 뭐? 진짜라고? 지금 출발하는 건가? 얼른 나가보자. 이거 진짜 기차 소리잖아. 출발하나 보다. 빨리 돌아가자. 딱 맞춰서 일어났네. 늦잠 안 자서 다행이야. 아, 이거 내 말대로 늦는 거 아니겠지? 어, 너무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이 몰랑이들 뭐예요? 아니, 이게 뭐야? 몽실이.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국산게임 만만세다. 국산게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최고다. 마녀꽃. 여기였나? 기차로 돌아가자. 응?
기차 어디 갔어? 하하, 저 새가 기차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기차는 어디 갔냐고? 하이라인으로 갔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우선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 뭔가 알아낼 수도 있잖아. 근데 넌 왜 그렇게 침착해? 네 엄마한테 많이 당했거든. 저 새 뭐야? 기차 소리를 내는 새네. 뭐냐고 대체? 쟤 뭔데? 가가새라는 새야. 좀 정신 나간 것 같은 새지. 조용히 해. 지금 별로 알고 싶지 않아. 네가 늦잠잔 게 문제지. 가가새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알았으니까 좀 조용히 해. 망했네. 거와 내 말 맞지? 기차 놓칠 것 같더라니까. 편지다. 누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지? 어디 보자. 그 기차에 있었던 바텐더 아저씨인 것 같아. 기차가 없어져서 당황했을 거라 생각해. 새벽에 도착한 마녀가 순식간에 가시덤불을 해결해서 말이야. 아무래도 일정이 밀려서 기다릴 수 없나 봐. 그냥 출발해버렸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기차는 다시 지나갈 거고 이 근처에 내가 예전에 살던 마을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잠깐 지내면 될 거야. 숲에 표지판이 있을 테니 잘 보고 마을을 한번 찾아봐. 마을에 도착하면 애니트와 아르덴에게 안부 전해줘. 바텐더가. 아까 본 거기가 마을인가 봐. 기차 놓친 걸 좀 더 우울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리? 마을이 있으니까 괜찮아. 여기서 기다리면 되겠지. 마녀의 집을 한번 청소하는 건 어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말이야. 진짜 마을이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래. 그리고 너무 신나하지 마. 우린 기차를 놓친 거니까. 응? 내 말 들은 거 맞지? 그럼 이렇게 된 거 도감도 더 채워볼래? 사이드 퀘스트 깊은 그리기. 그리하여 엘리는 이렇게 기차를 놓치고 맙니다. 뭐 다들 예상하셨죠? 이 정도는. 조금 더 지내게 될 것 같은 마녀의 집을 청소하자. 주변에 마을이 있다고 한다. 그러네. 약간 스타듀 밸리 삘이 날 것 같네. 딱 봐도. 어? 여기는 막혔어. 우회해야 되는 것 같고요. 우회? 아, 너무 귀엽다. 뭐야? 몽실이 털. 몽실이 털. 몽실이들 도망가는 거 봐.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귀엽지? 아니, 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도 막혔고요. 오케이, 일단 게임 느낌 되게 좋고. 멍실이들. 아,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린 경험이네 이거. 근데 이거 말하자면 몽실의 털을 우리가 뜯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조금 잔인할지도. 산 채로 털을 뜯어버리는 거잖아. 일단 잡초부터 좀 없애자. 너무 많은데? 이걸 어느 세월에 손을 다 뽑아. 저기 통이라도 한번 뒤져봐. 잡초 없애는 물약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다른 도구를 써야겠군. 다른 도구가 있어? 훌륭한 도구가 있지. 그게 뭔데? 손. 아, 어휴, 진짜. 나도 킹 받는데 이거는? 아, 이거는. 나중에 여기서 낮잠 자면 좋겠다. 이거 나도 킹 받는데요? 어? 잡초가 아니잖아. 리토링의 선물. 방금 뭐지? 뭔가를 놔두고 왔어. 리토링이군. 리토링? 귀여운 이름이다. 왜 저기 묻혀있던 걸까? 누가 묻어버린 걸 수도 있고 자러 들어간 걸 수도 있지. 좀 더 제대로 알려줘. 리토링은 자세히 알려진 게 없어. 뭐 찾으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정도? 하긴 이렇게 선물도 두고 갔어. 돌아다닐 때 잘 살펴보라고. 리토링.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본격적인 시작이네요. 드디어 채집이 있는 거 보니까 채집 크래프팅 생활 시뮬레이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듀 밸리가 맞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이게 임시 거처라고는 했지만 우리의 집이 될 것 같은 앞으로 마녀의 집도 있고 이런 게임 좋지. 매우 힐링이야. 정아 다 없앤 것 같지? 깔끔해져서 좋네. 이제 집안을 정리할 차례야. 하 그렇지. 저것 좀 봐, 알니? 퀘스트 마크야. 내 눈엔 청소해야 되는 먼지와 거미줄만 잔뜩 보이는데?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청소하면서 쓸만한 걸 찾아보자. 여기 있던 마녀는 어디로 갔을까? 이미 오래전이지 않을까? 루세린 올트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정말 집을 더럽게 썼네. 네 방이 생각나는걸? 내 방은 이것보단 깨끗했거든? 먼지 관점에선 그럴 수도 있지. 버질이 은근 할 말 다하네. 마녀 책장이야. 굳이 말하자면 마녀가 쓰던 책장이지. 그게 마녀 책장이지. 나는 안 볼 거지만 책이라면 지긋지긋해. 책을 읽지 않는 마녀보다 독버섯이 낫다. 그거 무슨 소리야? 독버섯은 한 사람만 죽이기 때문이지. 오, 버질! 야, 좀 치는데. 야, 잔소리 좀 그만해. 책은 학교에서 충분히 읽었다고. 마녀사를 바꾼 12가지 식물. 재미있는 마녀 식물 도감. 마녀 정원을 위한 꿈의 식물. 식물에 대한 책이 정말 많네. 식물을 연구하던 마녀가 살았었나 보네. 나도 책 생기면 여기다 넣어두면 되겠다. 버질 장난 아닌데? 좀 터는데요? 가죽 좀 터는데 수첩이다. 나중에 쓸 수 있겠는데? 청소 끝? 저기 책상 앞에도 어질러져 있잖아, 일리. 선생님처럼 말하지 말아줄래? 이제 막 학교에서 벗어났다고. 저쪽에도 먼지가 남아있잖아, 일리. 반찬은 남기지 마렴, 엘리. 교장실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지, 엘리. 그렇게 좀 하지 그랬어. 어? 이거 마녀 승강기잖아? 이래서 선생님 말은 들어야 되는 거야. 빨리 내려가보자. 끔찍한 합성괴수가 있는 건 아닐까? 합성괴수라니 너무 기대되잖아. 아, 마녀 엘리베이터야, 이게. 설마 여기도 청소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키메라 얘기인 것 같아요, 합성괴수. 와, 버질 이거 봐. 조제실인 것 같네. 도구가 괜찮으면 물약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청소는 해야겠지만. 와, 또 청소다. 와, 너무 신난다. 와, 최고다. 착즙기다. 나 이거 알아. 학교에서 지겹도록 썼었지. 좀 더 작은 거였지만. 쓰긴 힘들겠는데? 밑에 유리병 좀 봐. 아, 정말이네. 깨져 있어. 친절한 두꺼비라도 한 마리 필요하겠는데? 콩쥐 봤지? 이걸 쓰려면 유리병을 먼저 구해야겠네. 최소한 착즙기는 고쳐야 물약을 만들 수 있어. 좋아, 일단 마을부터 가보자. 그 다음 착즙기에 쓸 유리병을 찾아보자. 몽실이 털즙, 리토링의 선물. 인벤토리, 이건 창고인 것 같고요. 둘 다 창고인가 봐. 어? 이거 좋은 솥 아니야? 푸른벼락 공방에서 만든 것 같은데? 옛날 방식인 것 같아. 학교에서 매번 싸구려 솥만 썼었는데 드디어 조제하는 방법은 기억하지? 당연하지. 정확하게 가공된 재료와 불세기, 국자적기가 모두 합쳐져야 비로소 올바른 물약이 만들어진단다. 연금술 컨텐츠가 있네. 난 올리비아 선생님 말투가 싫진 않았어. 그래도 솥은 멀쩡해 보이네. 재료만 있으면 물약은 만들 수 있겠어. 가공도구는 영 상태가 안 좋지만 말이야. 마침 버려진 재료가 좀 있으니까 필요한 물약이 있으면 일단 그걸 이용해서 만들자.
내가 볼 때 이거 북미 게이머들이라든가 어쨌든 전 세계 게이머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캐릭터들 대화하는 내용도 그렇고 국사 게임인데 아 이거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아 반응을. 인기 좀 많겠는데. 로스터라니 난 이거 싫어. 체진물을 넣고 기다려야 한다니 끔찍해. 미리 넣어두면 편하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정말? 아 그러네. 태엽을 감는 손잡이가 없어. 로스터 손잡이를 어디서 구하지? 로스터는 기본 조제법에서는 사용 안 하니까 없어도 돼. 그리고 마을에 가면 뭔가 있겠지. 그래 우선은 마을부터야. 그나저나 여긴 멀쩡한 게 없냐? 이렇게 더러운데 멀쩡하면 오히려 이상하지. 그래도 솥은 멀쩡하잖아? 엎어진 병에 휘갈겨 쓴 종이에 책에 너무 난장판이네. 대충 먼지만 털어. 먼지만 대충 털어도 한 세월일 것 같은데. 이건 뭐지? 달의 기름? 물약의 조제법 같은데. 전에 있던 마녀가 쓰던 건가 보네. 달의 힘을 가진 물약이래. 재료가 달의 꽃과 불사조의 깃털이야. 아주 비싼 재료 만들어가네. 언젠가 쓰겠지. 일단 챙겨놓자. 밑에도 뭔가 있는데? 어디? 진짜네. 이건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 학계에서 배웠잖아. 고대 마녀야. 내가 이 이상한 그림을 읽는 법을 배웠었다고? 점수도 나쁘지 않았지.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래도 한번 볼까? 조제법처럼 생겼고 달에 어쩌고인 것 같은데. 모르겠다. 머리 아파. 나중에 기억나면 한번 봐. 읽을 수 없는 메모. 옛날에 배웠던 언어인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 넣어놨다.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 이 책상은 나중에 작업대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쓸 데가 없지만 말이야. 청소 끝이야?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바닥도 쓸어야 돼? 몽실이 털즙. 마녀꽃즙 다 즙이야? 엑기스 채집 시뮬레이터? 폐지 죽으러 가자고요? 지금 죽고 있어요. 이미 열심히 폐지 죽고 있어. 죽은 거 물약재료 맞지? 학교에서 지겹도록 만지던 것들이잖아. 원래 마녀들은 이렇게 더럽게 써? 더럽게 쓰더라도 재료는 중요하게 다뤄. 그럼 원래 여기 살던 마녀는 정말 더러운 마녀였나 보네. 아니면 급히 떠났거나. 왜? 내가 어떻게 알겠어? 청소 끝. 이제 물약도 만들 수 있어. 강홍이 안 되니 반쪽짜리지만 아까 준 걸로 일단 한번 만들어보자. 왜? 이유가 어딨어? 만들고 싶으니까 만드는 거지. 보통은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 물약 만들기 튜토리얼인 것 같아요. 도감, 나쁜 풀 제거 물약. 마녀들이 정원 관리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물약이다. 만들 때 나쁜 풀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으면 맛없는 야채들이 함께 사라지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쉬움, 불세기 4단, 젖지 않음. 몽실이 털 두 개를 착즙기에 넣고 즙을 낸다. 아 근데 우리가 즙이 이미 있죠. 불은 4단이에요. 몽실이 털즙, 마녀꽃즙. 필요대로 튜토리얼이 진짜 잘 돼있다. 동식물에게 얻은 걸 한번 가공을 해야 즙이 된대요. 엑기스 채집 시뮬레이터네. 나 이런 거 알아. 시골 같은 데 내려가면 염소즙 막 이런 거 팔잖아. 그런 거지? 몽실이즙. 통째로 푹 고아가지고 뼈까지 으스러질 정도로 푹 고아낸 다음에 이제 첨보로 감싸가지고 이 즙을 짜내면 된다더니 그건가 보다. 이게 K연금술이지. 길게 눌러서 조대. 나쁜 풀 제거 물약. 너무 귀엽다. 아무튼 완성. 일단 마을을 찾아보자. 재료가 더 없으니까 조심해서 써야 돼. 알았어 걱정 마. 애기 꿀 호박에 던지고 핵도 꼭 제거해야 해. 나쁜 풀 제거 물약으로는 임시 방편밖에 안 되니까. 알았다고. 물약 사용, 물약 장착. 오. 불세기를 내가 근데 조절을 했던가요? 자동으로 돼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마을로 가볼게요. 이제 몽소리, 몽실이도 이제 뼈까지 우스러질 정도로 푹 고운 다음에, 예? 천보에다에 감싸서, 힘껏 짜내면은 몽실이즈 완성! 마녀의 집 1층에 있는 서랍에서 저장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장은 수동이네요. 이제부터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밤에는 낮잠이 안 되고요. 하루에 한 번만 잘 수 있대요. 자, 그럼 마을로. 몽실이다. 쭈압. 봐봐, 이렇게 즙 짜내는 거예요. 즉석에서 싱싱한 몽실이로 쭈압. 착즙. 손으로 하는 착즙. 아, 이거 나쁜 풀 제거 물량 이런 때 쓰는 거네. 조준을 된 건가 이게? 간다? 좋아, 제대로 먹히는 것 같아. 이 틈에 빨리 지나가서 핵을 찾자. 제거하기. 어? 마을이 아니네? 저기 봐 엘리, 이번엔 가시덩굴이야. 심지어 어마어마하게 크고 굵은데? 아, 제발. 참숙기는 어떻게 하지? 일단 여기 주변을 한번 살펴봐. 아우레아. 안녕하세요. 혹시 마을 주민이세요? 오, 멋진 자연이에요. 네? 나무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햇살 내린 푸른 나무. 네.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이 멋진 하늘 아래를 걸으며 자연을 느껴봐요. 정말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취향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안 좋은 냄새가 났단 말이야. 저주라도 걸렸다는 거야? 자연을 찬양하는 말만 할 수 있는 저주? 자연주의자의 저주? 말이 안 되진 않지. 마녀들은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 저주를 해제할 수 있는 저주 해제 사탕은 기본 조제법에 있을 텐데. 근데 지금 가공 도구를 못 쓰잖아. 채집한 걸 가공해야 물량을 만들 수 있는데 어쩌지? 아까 작업실에서 재료를 몇 개 주었잖아. 그 정도면 저주 해제 사탕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저 옆에 봤어? 옆에 뭐가? 착즙기 유리병으로 딱 맞는 유리병을 들고 있어. 어디? 우와, 정말이네? 좋아, 그럼 저주의 사탕을 만들어서 저주를 풀어주자. 그리고 보답으로 저 유리병을 받는 거지. 그럼 좋고, 우선 도감에서 저주의 사탕을 확인해보자. 훔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 힐링 게임이라서 훔치는 건 없습니다. 힐링 게임 특, 살인 등의 범죄 불가능. 저주 해제 사탕. 물약이랑 사탕이 있네. 귀엽다. 사탕도 있고. 저주 해제 사탕은 3단으로 몽실이 털 2개. 아, 단풍 허브즙, 몽실이 털즙 하나씩인 것 같아요. 위스테리아. 마을은 바로 앞이야. 마을 이름이 위스테리아인가봐. 너무 커서 나쁜 풀 제거 물약은 안 될 것 같아. 한동안은 마녀의 집에서 지내야 되겠군. 거대한 가시덩굴을 제거해야 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기 있는 이렇게 수상할 정도로 자연의 애착을 가지는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주에 걸린 것 같다라는 게 엘리 피셜. 그렇다니까? 이거 겉보기에 좀 귀여워서 그렇지 묘사가. 몽실이 털을 그냥 자꾸 쥐어뜯는다니까요? 이게 게임이 묘사만 귀엽지 이거. 몽실이 털즙? 단풍 허브즙? 불조절 3단! 고고!
저주의 새사탕. 먹으면 약한 저주를 없애준다. 맛있어서 가끔 간식으로도 먹는다. 이제 갖다주면은 저 사람이 평범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지? 아마도? 그녀에게 저주의 사탕을 줄까? 주기.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당신께 자연의 축복을. 안녕?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내가 제대로 말하고 있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와, 정말 고마워. 자연은 엿이나 먹으라지. 온도차가 저기 선생님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정말 저주였나 보네요. 저쪽 정글에서 만난 그 영감은 딱 봐도 수상했는데 너무 잘 만든 그 원숭이 목상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말이야. 그걸 산 뒤로 모든 말이 자연을 찬양하는 말만 나와서 거꾸로도 말해보고 글로 적어봐도 다 자연을 찬양하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 정말 자연은 엿이나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간단하게 해제 가능한 저주라서 다행이네요. 아, 정말 너무 고마워. 내 이름은 아우레아야. 얼마 만에 말해보는 이름인지. 저는 엘리예요. 수습마녀예요. 아, 혹시 이 마을에 수습으로 온 거야? 그게 기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에 잠깐 내렸다가 기차를 놓쳐서. 저런. 마을로 가려고 했는데 길도 가시덤불로 막혀있네요. 정말 빌어먹을 자연이야. 아니, 자연 혐오가 생겼는데, 역으로. 다행히 비어있는 마녀의 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비어있는, 아, 여기 마녀의 집이 하나 있었지? 그건 다행이네. 나도 마을에 들러 장사 나가려고 왔는데 가시덤불로 막혔어서 당황했어. 호호, 자연. 욕 대신 자연이라고. 그냥 이렇게 왜 캐릭터 생긴 거랑 따로 놀지? 생긴 거는 진짜 엄청 점잖게 생겨가지고 한동안 여기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줘. 아, 그럼 혹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부탁이 아니라 정당한 값이야. 어떤 게 필요해? 마녀의 집 조세실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도구들이 부셔져 있어서. 도구나 부품이 있으신가요? 어떤 도구나 부품이 필요해? 착즙기에 들어가는 유리병이랑 로스터를 돌릴 로스터 손잡이가 필요해요. 잠시만 한번 찾아볼게. 네. 근데 엘리, 너 돈 있어? 있지. 나올 때 엄마가 용돈 줬잖아. 과자 한두 개 사먹을 정도의 용돈으로 마녀 도구를 살 수 있을까? 엑? 그런가?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도구도 있으니 물약이라도 만들어 팔아. 사탕형 물약은 이제 너도 팔 수 있어. 살 사람만 있다면 말이야. 찾아왔어. 이거 받아. 착즙기 유리병. 이건 얼마예요? 아, 괜찮아. 이건 네가 내 저주를 풀어준 답례야. 와, 다행이다. 아쉽지만 로스터에 쓸 로스터 손잡이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이 마을에 계속 머물 거야? 그럼 다음에 올 때 챙겨올게. 그때는 제대로 값을 받을 거지만 말이야. 좋아요. 그때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로스터 손잡이는 메모해놓을게. 그리고 이것도 받아. 조제법 치료사탕. 아까 유리병으로는 값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이것도 줄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 이제 찹스키는 고칠 수 있겠어. 근데 이 마을에 진짜 정말로 머물 거야? 기차가 올 때까진 그래야지. 정말로? 어쩔 수 없잖아. 아니, 정말로 기차가 다시 오면 떠날 거야? 아, 그건 그때 가서 봐야지. 일단 찹스키나 고치자. 왠지 여기 눌러 앉을 것 같은 느낌이죠? 우와! 몬스터야? 아아! 뭐 두가 맞는 소리가 났는데? 끈질기게 쫓아다니니까 호박강아지의 털조각. 아, 호박강아지. 귀엽다. 호박강아지래요. 끈질기게 쫓아다니면 호박강아지의 털조각을 얻어요. 메모.
그러네. 모든 생명체들의 털을 손으로 쫙쫙 뽑아버리는 엘리의 클라스. 어, 사라졌다. 내가 털 뽑아가지고 빡쳤나봐. 일단 여기 있나보다. 스태미나가 부족합니다. 아, 스태미나가 없으면은 메모도 못하나봐. 그 그림도 못 그리나봐요. 오후 3시 반이고 3시 40분이고 인게임 시간은 생각보다 좀 느리게 흘러가는데. 아닌가? 대화가 대부분이라 그런가? 가공도구 수리 완료. 이제 거대 가시덩굴을 없애야지. 그건 맞는데 지금 갖고 있는 소재법으로 그 커다란 걸 없애는 건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야. 기본 소재법이 쪼잔하긴 하지. 어떻게 할까? 이제 삽습기도 고쳐놨으니까 기본 소재법의 물약을 만들 수 있을까? 나쁜 풀 제거 물약을 만들면 애기꿀 호박을 없앨 수 있으니까 막혀있던 곳에 갈 수 있겠네. 좀 더 많은, 그래, 그러니까 숲을 살펴보자. 뭔가 있을 거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여기서 마녀꽃 즙을 만들고. 아, 채집도 가다가 좀 해야겠네 이거. 이 아이는 커서 나중에 헨젤과 그레텔을. 예? 이 아이는, 엘리는 커서. 몽실이 털즙. 아, 몽실이 많이, 어? 몽실이 털 많이 뽑아놔서 다행이다. 즙은 짰는데, 4시, 오후 4시. 어? 마녀 까마귀. 까악! 까마귀? 마녀! 까악! 말을 했어? 마녀 까마귀잖아. 아, 마녀 까마귀였구나. 마녀가 돌아왔다! 마녀가 돌아왔다! 나는 여기 처음 왔는데? 마녀가 돌아왔다! 말이 그렇게 잘 통하진 않네. 서비스 제공! 까악! 서비스 제공! 마녀 카탈로그! 마녀 카탈로그? 꼭 한번 써보고 싶었어. 너는 하이라이언으로 가야지. 마을을 찾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이 굶을 순 없잖아. 마을을 찾은 뒤에도 하이라이언으로 가기 전에 써야지. 지금 등록하면 선물을 드립니다. 까! 마녀 카탈로그를 이용하세요. 마녀 카탈로그를 이용하세요. 선물도 준대. 지금만 준대. 까! 선물! 다목적 접착제? 주방용품? 포크숟가락? 하여튼 마녀 카탈로그는 필요해. 잠깐 있을 거라도 좋긴 하지. 그니까 마녀 아마존 이런 건 것 같아요. 마녀 쿠팡. 재료나 물약 조절법 같은 것도 살 수 있어. 좋아, 일단 등록하자. 감사합니다. 깍! 감사합니다. 직원 방문! 직원 방문! 깍! 직원 방문! 언제? 업무 끝! 업무 끝! 퇴근 시간! 정시 퇴근! 뭐야? 이렇게 갑자기? 마녀 까마귀는 그렇게 말이 잘 통하는 편이 아니지. 그럼 일단 계속 마을을 찾을까? 마녀 카탈로그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말이야. 원래 계획대로 마을을 찾자. 그 우리 한정 판매가 왔다가 정시 퇴근 시간이라서 도망간 거야 그냥? 어, 좋네. 복지가 좋네. 사원 복지가 아주 좋아. 그러니까 정시 퇴근 쩐다. 낮잠 자기. 한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털에서 즙을 짜냐고요? 그...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러게? 그러게? 털에서 즙이 나온다고? 에?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막 채집도 하고 다니고. 댕댕이다. 도감에 그리자. 호박 강아지.
호박 고구마 아닙니다. 호박 강아지. 강아지 호박 아니고요. 호박 강아지예요. 놀이를 좋아해서 채집을 시도하며 술래잡기를 하려 한다. 아, 놀려놓은 줄 알고 도망가는구나. 본래의 모습이 궁금하며 감싸고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해보자. 우와! 우와! 잠깐만! 낮 시간 되면 댕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저게 본래의 모습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덩굴로 뒤덮여 있는 거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놀려고 그러는 거래.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은별 방울꽃. 이거는 잠자리채가 필요하네. 기침사탕. 목캔디인데 그냥? 기침사탕이 목캔디 아니야? 놀자는 애를 패냐고요? 아니에요. 아니 왜 후드립 패는 소리가 나서 오해를 지금 만들고 있긴 한데 그냥 털만 뽑을 뿐이에요. 털만. 해다녀. 조제법 치료 사탕. 치료 사탕 레시피. 무릎 까진 거, 손가락 살짝 베인 거, 가시 박힌 거 정도를 치료해주는 사탕이다. 어린아이들을 위해 박하 맛이 가미된 사탕이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철통에 넣어놓는 서랍에 먹어 날 것. 4단 불꽃에다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래요. 마녀꽃 두 개를 쳐줄게요. 마녀꽃즙 단풍어부가 없는데? 단풍어부가... 나쁜 풀 제거 물약에도 만들자. 4단으로 몽실이랑 마녀꽃 4단. 진짜 귀엽네. 몽실이 탈. 아! 인벤토리가 금방 차는군요. 나쁜 풀 제거 물량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고 일어나서 탐색을 하죠. 아, 진짜 게임 귀여우려고 작정을 했구나. 왜 일어나자마자 죽상이야? 뭔가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 설교처럼? 그거라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 아침부터 몽실이들 채집. 너무 귀엽지 않아요? 즉석에서 손으로 쭉 뜯어가지고 털 쫙! 털 쭉! 이런 거는 나비채로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나무는 흔들어서 나뭇가지. 어디로 가볼까요? 아 맞아! 이 댕댕이 한번 본래 모습 보자. 궁금하죠? 덤불이 모두 벗겨지면 원래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리토링의 선물. 아하하하! 쟤 뭐야!
근데 뭐야 도토리 봤어요? 미쳤네. 왜 덩쿨 강아지 사라지는데 한번 털 뽑히면? 아, 한번 뽑히면 퇴장하네. 아, 동물들이 퇴장하는 방식이네요. 한번 채집을 당하면. 오케이, 오케이. 하기사, 산채로 털을 뜯어내는데, 뽑아버리는데, 나가타도 도망치겠다. 응? 산채로 이렇게 깨죽을 벗김 당하는데. 저 짹짹이들은 뭐야, 또. 세상에 왜 이렇게 귀여운 게 많죠? 야! 젠장. 버질 저것 좀 봐. 그새 엄청 자랐네. 얼마 전에 봤을 때 저 정도는 아니었잖아? 저 정도면 어른 꿀 호박이네. 더 자라기 전에 더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저건 사도 아니고 왜? 저 뒤로는 못 가본 것이니까. 새로운 곳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지. 마녀의 삶. 일단 그림부터 그릴게요. 새싹새. 머리 위에 싹은 시들거나 꽃을 피운다. 꽃을 피울 때 놀래키면 꽃을 떨어뜨린다. 영양을 잘 섭취한 경우 꽃을 많이 피우기도 한다. 아, 지금 새싹밖에 없네요. 그러네, 꽃이 없네. 물약 장착. 조준. 오픈 더 도어, 플리즈. 핵을 제거하면 짠. 돌멩이 몹 좋네. 리토링의 선물. 귀한 재료로 사용된대요. 우와, 저기 여우 뭐야? 미쳤다. 개 귀엽다. 빨리 납치하자. 키우자. 데려가자. 가두자. 목줄 채우자. 근데 어떻게 가지? 어? 여우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산의 정상. 이건 뭐야? 이건 뭐고? 여기도 막혔죠? 아, 저기 왠지 시들시들해져 있으니까 물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뭐지, 뭐지? 산 절벽에도 무슨 템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인벤토리가 꽉 찼어요. 어디로 가야 하오? 인벤토리가 많이 하드하네요. 알맞는 분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와, 뭐야? 저 아래에 있는 애들은 단풍어부. 아, 저게 단풍어부야.
리토링의 선물. 아, 저 친구 진짜 귀엽구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상호상극은 안 돼요. 왜 저 노란색은 그림이 안 그려졌지? 똑같은 건가? 아까 거기가 새로운 지역이랬는데 내가 길을 못 찾은 걸까? 우물 같은 거다. 장식인 걸까? 어, 완전 초힐링 게임이에요. 아, 이게 지도야. 지도가 좀 필요하기는 해요. 헷갈려가지고. 완전 파밍하는 재미로. 멍실이 너무 커요, 진짜. 미쳤나봐. 그, 산채로 털 뜯기는 것조차 너무 귀여워. 일단, 채집품들은 다 넣고. 아, 사과가 체력을 주네. 음식이 체력을 주는 거는 역시 생활 시뮬레이터 특. 음식을 먹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근데 체력이 없어도 굳이 뭐 잠을 자면 되기 때문에. 아, 저거 그림이라도 그려야겠다. 퀴리치처럼 생긴 저거. 덤불깨비. 아, 그래서 잠자리채가 필요하죠. 단풍. 대롱 망고. 아, 망고야 이거? 노란색은. 돌조각. 여기에 길이 있는데 내가 지나쳤나봐요. 길이 있게 생기지는 않지는 않았어? 아, 뭐야! 이렇게 있었잖아. 아, 러브럼. 와, 버질, 거미줄에 누군가 걸려있어.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 살아있긴 해? 글쎄, 어디. 핫! 깨어났다. 누구... 나는 수순마녀 엘리야. 마녀... 와, 나 수순마녀는 처음 봐. 나도 거미줄에 걸린 사람은 처음 봐. 능욕하네. 엘리 웃는 얼굴로 능욕하다, 야. 한다. 되게 특기다, 이거. 나는 러브럼이야. 마을에서 할머니랑 살고 있어. 지금은 커다란 거미줄에 걸려있어. 얘는 위기감이 없구나. 큰 거미줄이 있다는 건 큰 거미도 있다는 말이야. 히? 너는 좀 조용히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금방 내려줄게. 거미줄은 섣불리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엘리. 꽤 튼튼해 보여. 잘못하면 너도 걸리 붙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벌레엔 역시 단풍어부지. 단풍어부 하나면 돼. 아까 채집했죠, 마침. 아, 살이 들려가지고. 괜찮아? 아마도. 걸을 수 있겠어? 그럼 같이 마녀의 집으로 가자. 이걸 그냥 데려간다고? 아니, 그지? 데려가고 싶기는 했는데 이렇게 쉽게... 잠깐만, 애를 내가 데려가고 싶었던 건 맞는데 이렇게 쉽게 풀릴 줄이야. 이게 되네? 나이스. 지금은 러브럼을 먼저 살펴보자. 괜찮아? 다쳤어?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어. 오래 매달려 있어서 그런가 봐. 그럼 내가 안아줄게. 마녀의 집에 가서 치료해줄게. 응.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애들이, 귀여운 애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네요. 진짜. 새싹샘 그거 머리 위에 꽃 피우면 다가와서 놀래면 꽃떨궈 간다고 도감에 써져 있었어요, 안 그래도. 아, 지켜보면 꽃이 자라요? 안 무거워. 당연하지. 정말로? 넌 말 좀 시키지 마. 짐짝처럼 큰데 들고 간다, 약간. 통나무 들고 가듯이 들고 가지 않아?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마을이야. 근데 지금은 가시덤굴 때문에 못 지나가. 일단 마녀의 집에서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커요운 여우를 먹을 생각을 하다니 참,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봤는데 실망 아니네요. 자, 다 왔어. 와, 마녀의 집 고마워. 다리는 어때? 아직 좀 욱신욱신 아파. 근데 빨리 마을로 돌아가야 돼. 안 그러면 할머니한테 혼날 거야. 알았어, 나한테 맡겨. 내가 그 커다란 가시덩굴 없애줄게. 와, 정말? 내가 꼭 다시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게. 걱정 마. 응, 고마워. 아, 그 전에 다리부터 치료해야지. 러브럼은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응! 산채로 동물들 털 뽑고 댕기는 나보단 낫다고요? 아, 다, 어? 어? 다 이게 실험 정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치료사탕은 단풍어부가 필요한데, 방금 하나를 저기에 써버렸으니 단풍어부를 가지러 가야겠구만. 여우를 주웠다. 커여운 여우를 주웠다. 얜 이제 내 거다. 보기 좋은 떡에 맛도 있다고? 커여운 동물이 맛있다라는 논리인데, 에이,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없지 않나? 보통 커여운 동물들은 식용이 잘 없잖아. 아, 물론 미니 돼지 같은 거는 귀엽다고 들었습니다. 아, 인간이 미안해. 소도 어릴 땐 귀엽다고요? 아, 인간이 미안해. 햄스터를 왜 먹어? 햄스터 말고 기니피그는 근데 먹는다. 기니피그는 저기 페루 쪽에서 먹어요. 이제 전설처럼 내려져 오는 썰이 있는데,
내가 진짜 실제로 이제 들은 이야기거든요. 햄스터 말고 기니피그겠죠. 소도 어릴 땐 귀여운데 맛있으니까. 그치, 어릴 땐 다 귀여워. 나도 어릴 땐 귀여웠어. 그 기니피그 관련된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네, 여기 펫숍에서 누가 기니피그를 20마리인가? 막 대량으로 주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펫숍 주인이, 애완동물 가게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기니피그를 왜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많이 주문하냐고 물어봤더니, 아, 자기가 페루 사람인데 축제에 쓸 기니피그가 필요해서 축제에 쓸 기니피그가 필요해서 라고 해가지고 펫숍 주인이 이제 화를 내면서 거절을 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거리예요. 이거는 정말 정말 그냥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른 건데, 누군가한테는 반려동물이고 누군가한테는 식량인 거잖아. 맞아, 병아리도 귀엽잖아. 병아리 때는 엄청 귀엽죠. 우리 애기 때 초등학교 앞에서 항상 그 500원, 300원짜리 이제 병아리 팔았잖아,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가지고 막 내가 키우는 병아리는 항상 죽는데 이상하게 내 친구가 키우는 병아리는 오래 살아, 장수를 해. 그래서 내 친구가 키우는 병아리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은 나중에 먹었대, 박대가지고. 치료사탕은 시계방향 4단. 그래가지고 기니피그 뭐 그런 썰이 있어요. 이거 한번 먹어볼래? 와, 이게 뭐야? 사탕이야? 응, 다리를 낫게 해주는 사탕이야. 와, 고마워. 맛있겠다. 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으, 알이 맛없어. 몸에 좋은 거야. 다리 좀 어떤 거 같아? 괜찮아진 거 같아. 고마워 엘리. 사탕은 맛없어. 이 친구 소신이 있는 친구네. 그래서 어쩌다가 거미줄에 걸린 거야? 잠깐 숲으로 놀러 나왔다가 금방 돌아가려 했는데 깜빡하고 더 놀다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을에는 커다란 가시덤불로 막혀있고, 다른 길을 찾으려다가 기차 소리를 들었어. 아, 내가 타고 온 건가 보다. 기차 쪽으로 가다가 이상한 새가 갑자기 쫓아오기 시작해서. 아, 그 아까 그 가가새인가? 기차 소리 내던 그 새인가 보다. 기차가 아니라 그 녀석이었나 보네. 그 녀석이네. 도망가다가 깊은 곳까지 들어갔고, 보물지도를 발견해서 그걸 주우려다 거미줄에 걸렸어. 보물지도? 숲불 사이로 해골 그림이 보였어. 동화책에서 봤는데 그건 해적들이 자기 보물을 남긴 표시래. 확인하러 가볼까? 거대 가시동굴은 어쩌고? 에이, 지금은 어차피 뾰족한 수도 없잖아. 믿져야 본전이지. 가보자. 엘리, 나도 엘리 따라가도 돼? 좀 더 쉬는 게 좋지 않겠어?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단 말이야. 응? 그래, 좋아. 대신 조심해. 응, 고마워. 러브롬 너무 귀엽다, 진짜. 납치, 아, 납치 이미 했지. 납치하자라고 할 뻔했는데 이미 했지? 이 친구. 누나랑 평생 같이 살자. 알았지? 뭐야, 쫓아온다며. 안 쫓아와? 개인적인 이야기. 숲에서 움직이는 꽃을 봤어. 바람도 안 부는데 흔들흔들 움직였어. 정말 어디서 봤어? 호수 근처. 잡담. 아직 끓여둔 차가 없어. 상점. 잡담. 사과 얘기도. 그치, 맛있지? 나도 좋아해.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할머니가 배탈 난다 그랬어. 아, 귀엽다, 러브롬. 아씨. 비겁하잖아. 이건 반칙이야. 이건 반칙이야. 아, 러브롬 쫓아오네요. 뭐야, 근데 노동은 안 하니? 너 구경만 하니? 뭐야, 쫓아다니면서 뭐 템이라도 주웠을 줄 알았는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럼 좀 더 탐사를 해볼까요?
재밌네 이 게임. 잘 만들었네. 아 진짜 이게 K게임이야. 이게 K게임이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존에 없었던 시도여서 더 좋고 한국에서는 한국도 이런 거를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다. 아니 이런 거여서 오히려 한국이 진짜 작정하고 만들면 이렇게 귀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 국산 생활 시뮬레이터가 하나쯤 나올 때가 됐지. 왜 없나 했어. 근데 이제 어디로 갈까요? 아 맞다 새 구경하면은 꽃 핀다고 그랬네. 볼까? 아 진짜 꽃 피나? 어! 진짜다! 진짜네 꽃 피네? 어 뭐야 시들었어. 너무 늦으면 안 되네. 가까이 가야 되는 것 같아. 뭐야? 타이밍 뭐야? 지금! 오케이. 새 꽃. 이름이 직관적이라서 좋아요, 일단. 하, 진짜 웃기네. 거미줄 걸려 있었다. 러브럼이 거미줄 걸려 있었던 곳.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 채집이 안 되지? 가까이, 가까이. 아, 너무 귀엽다. 봐봐요. 이게 진짜 한국이 잘 만든다고. 이런 게임들. 안 만들어서 그렇지, 만들면 진짜 잘 만든다고. 조사하기. 이건 아니고. 요거네. 이건 폭탄 물약? 만들고 싶어서 숨겨진 도서관까지 갔었는데. 이걸 여기서 얻다니 완전 행운이잖아? 보통 해골무늬를 행운의 상징으로 쓰진 않지. 중요한 건 터트릴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터트릴 것도 있지. 완전 신났네. 그럼 바로 해보러 갈까? 폭발은 예술이다, 엘리. 이 감촉이 그리웠어. 사고치는 거로 모자라서 다 파괴하고 다니려고? 어허, 날 뭘로 보는 거야? 폭탄 물약이라니 이름부터 만능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니? 곤란할 땐 던지세요. 가질 수 없으면 부숴버리는 거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때론 대담함도 필요한 법. 그 외진 숲속에 폭탄 물약이 떨어져 있던 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러브럼처럼 보물 표식인 줄 알고 누가 숨겨둔 걸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누가 흘렸을 수도 있고. 폭탄 물약을? 에이 몰라. 중요한 건 지금 내 손에 폭탄 물약이 있다는 거야. 가라 폭탄 물약! 뭐야 그 똑도 안 해? 적어도 교장실 비밀물보다는 특별한가 보네. 교장실 비밀물이 폭탄에 터진다는 거를 안다는 거는 해봤다는 거잖아. 그래도 뭔가 조각 같은 게 튀어나온 것 같은데? 정말? 어디? 네 발밑 어디쯤 있었을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봐 버즐. 가시덩굴의 조각이야.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었나봐. 덩굴은 금방 다시 자랄 것 같지만 말이야. 이거면 가시덩굴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도감에도 등록되지 않은 가시덩굴이야. 어떻게 알아내려고? 글쎄. 아, 이 주변 사람이라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한테 조각을 보여주고 물어보자. 키워드 획득. 저기 죄송한데 이 주변 사람이면 자연혐오자 아우레아 씨밖에 없잖아. 어서와. 필요한 거 있어? 거대 가시덩굴의 조각. 어? 이건 저 가시덩굴의 조각이야? 네 맞아요.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아니 나도 가시덩굴은 전혀 몰라서. 하지만 도움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있지. 도움이 될 만한 거요? 짜잔. 만능 상품 감정기. 되게 도라에몽처럼 얘기한다. 와 그게 뭐예요? 어떤 마녀가 만든 도구야. 여기 박혀있는 월장석이 가진 달의 힘으로 어떤 물건이건 정체를 알 수 있지. 정말요? 그럼 빨리 해봐요. 원래는 공짜로 해주진 않지만 내 저주도 풀어줬으니까 이번에는 공짜로 해줄게. 와 좋아요. 좋아 그럼 간다. 감정기로 분석을 한... 어? 어? 어라? 가시덩굴 조각이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왜 없어졌지?
설마 자연에 대한 원한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니. 이 도구는 그냥 달빛을 쏘고 반사된 빛을 해석할 뿐인데. 아, 그냥 달빛을 받는다고 죽는 식물은 없잖아. 달빛을 받으면 죽는 식물. 뭔가 생각날 듯 말 듯한. 생각해 엘리, 이건 학교에서 배운 거야. 아, 기억났다. 달피하기. 달빛을 받으면 죽는 식물들이야. 맞아, 이 가시덩굴은 분명히 달피하기. 그래서 달빛을 받고 죽은 거야. 나도 그런 식물이 있다는 걸 들어본 것 같아. 도구가 이상한 게 아니라서 다행이네. 고마워요. 덕분에 가시덩굴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고맙지. 열심히 해. 그러면은 뭐야? 밤에 오면 된다는 거잖아. 아닌가? 달의 꽃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보래요. 아이고, 이 귀요미들. 하이. 쫙. 몽실이 털. 쫙. 에키스를 짜낸 몽실이들은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산채로 털 뽑히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뽑히고 싶지 않으면. 다음은 여러분들이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튼 달의 머시기? 작업실로 이동. 러브롬 너무 귀엽다. 책을 찾아보랬죠? 달의 꽃 관련된 책장인가? 어디지? 아! 엘리베이터 말고. 엘리베이터 말고. 책인가? 어딘가? 어디에 있는가? 일단 저장하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자, 다녀왔습니다. 나 운전 어떻게 알았지? 소리가 났나? 부금이 게임에 부금이 없어가지고 좀 정적한 거는 좀 아쉽다. 내가 부금을 실수로 끈 건 아니지? 나올 땐 나오더라고, 부금이. 이렇게. 어렉이라 그런가? 그러게. 부금은, 이거는 뭐 취향의 문제이긴 한데. 나오다 말다예요. 전 나오다 말다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책장을 뒤지랬는데. 아, 여기 있다. 좋아, 시작해보자. 달의 꽃이야. 독서과자로 사망한 사례도 있지? 자신있게 이야기하더니. 난 사실 책을 많이 읽으면 죽는 병에 걸렸어. 잔말 말고 찾아봐. 이제 고작 세 권째야. 고작? 야, 말이 세 권이지. 이렇게 두꺼운데. 너무 힘든데 네가 대신 읽어주면 안 돼? 정말 내가 읽어도 돼? 무슨 소리야. 당연히 되지. 우린 친구잖아. 바로 다음이 달의 꽃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진짜? 어디 보자. 쓴 포도 차나무? 쓴 포도 차나무. 이거 여기 정상에서 봤던 나오잖아. 빛나던 거. 빛나던 건 푸른 달나비였어. 찻잎이 어쩌고. 포도맛, 강한 쓴맛. 아, 여깄다. 어쩌고 저쩌고. 달의 꽃을 피우는 나무로도 유명하다. 달의 꽃, 역시 여기 있었어. 아직 내용이 더 있어. 평소에 달빛을 모아두었다가 달이 없는 밤이 되면 달의 꽃을 피운다. 달 없는 밤? 하지만 정상의 나무에는 푸른 달나비들이 붙어있었지. 푸른 달나비들이 내는 달빛 때문에 달의 꽃을 못 피운 거야? 그럼 푸른 달나비를 쫓으면 달의 꽃이 피는 거야? 그래, 루세린 올트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야. 푸른 달나비로 달빛을 모으고 쫓아서 달의 꽃을 채집하는 거지. 좋아. 푸른 달나비를 쫓고 달의 기름을 만들어서 가시덩굴을 없애면 돼. 근데 푸른 달나비는 뭘로 쫓지? 햇빛을 싫어하니까 보통은 태양빛 물약을 쓰지. 아, 태양빛 물약을 만들어야겠다. 러브런 미안한데 비킬래? 비켜줄래? 엘리베이터 위에 있지 말으렴. 집이나 작업실에 있을 때 부금이 나왔으면 딱 좋았을 텐데. 길막을 하네. 태양빛 물약, 마녀꽃즙, 단풍허브즙, 몽실이털즙. 5단 시계방향. 몽실이 털즙 쭉짝. 마녀꽃즙 쭉짝. 아, 인벤토리가 가득 찼습니다. 단풍어부즙이 없지 지금. 아, 단풍어부가 부족하니까 많이 키워야겠다. 갈 때 매번 저 친구가 모자르네요. 단풍, 그게, 여기. 새꽃이다. 새꽃이?
얘들이 밥을 먹을 때 먹고 꽃을 피울 때가 있고 안 피울 때가 있네. 보니까 타이밍이 있나 보다. 응? 리토링. 진짜. 아, 새는 못 뜯어. 못 뜯는데. 아, 모든 생명체 다 뜯는 줄 아시는데 새들은 가만히 있다 보면 꽃이 필 때가 있어요. 뚝배기에. 저기, 아, 지금. 그렇지. 너무 빨리 시들어서 문제긴 한데. 아, 인벤토리가? 대럭망고. 냠냠. 여기가 그거고, 산의 정상. 저게 쓴맛 포도 차나무? 어떤 그런 이름의 나무 같아. 단풍 허브. 흐브. 부금도 잘 만들었는데 좀 많이 틀어주지. 아쉽다. 그죠? 부금이 주구장창 나오면 좋을텐데. 이게 너무 조용... 죄송합니다.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오디오를 줄였는데. 너무 아쉬워요. 나는 이거는 근데 호불호의 영역이라서 이해는 해. 난 개인적으로 부금이 주구장창 나오는 걸 좋아해요. 아, 러브럼 귀찮은데 이거? 이제 슬슬 질린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리토링의 선물은 여기 들어가네요. 특수 아이템들만 넣을 수 있나? 아, 귀여운 거는 귀여운 거고 귀찮은 거 걸리적거리는 거는 별개의 문제랄까? 아니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자꾸 얼쩡얼쩡거리잖아. 재밌다. 단풍 허브즙. 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세 개밖에 안 나오네. 이거 세 개를 넣고 시계 방향이었지. 세기는 불 조절을, 아, 기억이 안 난다. 불을 5단, 시계 방향. 태양빛 물약. 순간적으로 태양의 힘을 가진 밝은 빛을 내는 물약이다. 좋아, 태양빛 물약 완성이야. 오늘 밤에 당장 나무로 가자고. 엘리, 달의 기름은... 걱정하지 마. 재료는 이미 다 구해놨으니까. 구해놨다고? 자, 우선은 달의 꽃이야. 정말 지금 가도 되겠어? 하고 싶은 일은 다 했어? 아직 아니야. 잠깐만. 태양 이거 물약으로 제대로 쫓아내.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던가?
달의 기름. 달의 꽃물을 얻어서 달의 기름을 낸다. 근데 불사조의 깃털가루가 필요하다는데? 확실해? 확실해? 허허. 괜찮겠죠? 가자. 불안한데. 가자. 정상으로. 잘 모르겠어요. 준비가 된 거겠지? 좋아, 예상대로 잔뜩 붙어있네. 우와, 반짝거리는 나비들이 잔뜩. 러브럽 너무 귀엽다. 하지만 이제 다 쫓아버릴 거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꼭 나쁜 짓 하는 것 같잖아. 나무를 위한 일이라고 어서 던져버려. 좋아, 던진다. 내 눈. 어우씨, 뭐야, 이거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거였네, 태양빛? 태양권을 쓰네? 눈뽕을 이렇게. 우와, 예쁘다. 저 나비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꽃은. 저기. 우와. 그래, 부금은 이렇게 잘 만들었다니까. 정말 예쁘다. 응, 진짜 예뻐. 이제 달의 꽃을 주워서 달의 기름만 만들면 돼. 러브룸은 먼저 가시덩굴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금방 만들어서 갈게. 응, 알았어. 덩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좋아, 이제 조제실로 가자. 달의 기름을 만들어야지. 빠른 이동 너무 좋아요. K 이것이 순간이동이다. 엘리, 알고 있는 거지? 달의 기름에는 불사조의 깃털이 필요해. 여기 불사조가 있을 리가 없잖아. 불사조의 깃털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고 있었어. 네가 말해줬잖아. 뭐? 엘리, 안 좋은 생각이야. 안 돼, 그렇게 하면 기차를 다시는 탈 수 없게 돼. 하이라이언으로 갈 수 없게 된다고. 마녀된 자 누구나 돕지만 그 중에서도 손 닿는 자 먼저 살펴라. 또 그거야? 넌 그냥 여기가 더 재밌어 보이는 거잖아. 물론 그렇긴 하지. 하이라이언의 마녀의 집이 싫은 거고. 그렇기도 해. 그냥 어리광이야.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야. 아니, 버질,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분명해. 나중을 생각한다면. 하이라. 에잇? 불사조의 깃털가루. 이 기차 티켓이 불사조의 깃털가루로 만들었나봐. 깃털로. 엘리, 넌 아리아보다 더한 놈이야. 아리아가 엘리 엄마예요, 참고로. 너는 니네 엄마보다 더 심하다라고 욕한 거예요, 지금. 좋아, 이제 모든 재료가 있어. 에이, 아무리 그래도 엄마보다 아직 내가 못하지. 칭찬 아니니까 좋아하지 마. 좋아, 이제 달의 기름을 만들자. 게임 좀 동화 같고 되게 좋지 않아요? 뭔가 디즈니 애니 느낌, 애니 재질 나고? 달의 꽃물, 불사조의 깃털가루. 일단 젖지 않음.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 있어. 조제! 강력한 달빛을 내는 물약이다. 달의 기름 완성! 이제 가시덩굴을 없애러 가자. 왔어. 자, 이제 귀찮은 덩굴을 얼른 치워버리자. 저기... 응? 혹시 나 때문에 뭔가 피해를 본 건 아니야? 눈치 빠른 러브럼. 러브럼... 야, 보기보다 너 눈치가 빠른 친구구나. 그런 걱정은 하지마.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그리고 이게 내 선택이야. 고마워, 엘리. 별거 아니야. 앞으로 마녀의 집에도 자주 들러. 그럼 여기 계속 있는 거야? 응, 여기서 수습으로 쭉 지낼 것 같아. 정말?
정말이야. 잘 부탁해, 러브럼. 잘 부탁해, 엘리. 지금은 얼른 집에 가봐.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내가 나중에 찾아갈게. 응, 좀 이따 봐. 안녕. 맞아, 엄청나게 비싼 티켓을, 세계관에서 제일 비싼 티켓 아니야, 저게. 그걸 찢어버린 거잖아. 너는 뭘 감동적인 것처럼 하고 있어. 그냥 여기가 재밌어 보였던 것 뿐이면서. 버질, 누가 들으면 내가 악당 같아 보일 말은 좀 하지 말아줄래? 오, 기억 잘하신다. 파이 500개 값이랬어요. 파이 하나가 10,000원이라 치면 500만원. 나도 재밌고 상대방도 기분 좋으면 그냥 해피엔딩 아니야? 선생님들이 화내실까? 과연 아리아의 딸이라고 하겠지. 그럼 다행이고. 글쎄 칭찬 아니라니까. 좋아, 그럼 이제 마을로 가보자. 밤인데 날 밝으면 가자. 재밌구만. 아, 뭐야. 잠도 못 자고 바로 가네요? 밤에 가는 게 이벤트인가 봐. 드디어 마을로 들어왔어. 위스테리아. 게임 시작하고 2시간 만에 마을에 입성했습니다. 그래, 마을이야. 어떤 마을일까? 재밌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귀찮은 뒤치다거리가 잔뜩이겠지. 항상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어. 빨리 가보자. 메인, 수습 시작. 꽤 살풍경하네. 버질, 어때? 네가 3년 지내야 하는 마을은? 다시 하이라이언으로 가고 싶어졌어? 여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사악한 가시덩굴은 뭐지? 나 너무 설레.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뭔가 이상해. 누가 봐도 이상하긴 해. 집에만 자란 가시덩굴이라니.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 왠지 여기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건 또 무슨 쓸데없는 복선이야. 네가 여기 와본 적이 있을 리가 없잖아. 마녀학교 소풍으로는 이렇게 멀리까지 안 온다고. 뭔가 익숙한 기분이 드는데 말이야. 우선은 러브럼을 찾아보자. 맞아,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마을이 아니라 다 작살이 났어요. 보부상 방문 시간 오전 8시, 오후 6시. 마을이 그냥 작살수가 났는데 다? 가시동굴에 뒤덮여서? 아, 엘리. 집에 갈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뭘 그 정도 가지고. 근데 정말 마을에 사람이 없어 보이네? 응, 가시동굴이 자라고 많이 떠났어. 지금은 아르덴 삼촌이랑 우리 집밖에 없어. 그렇구나, 심심하겠네. 아니, 할머니랑 아르덴 삼촌이 있어서 괜찮아. 숲에도 재밌는 게 많고. 아, 할머니가 만나고 싶어해. 할머니? 응, 이 마을의 촌장이야. 촌장이셨어? 마을 주민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촌장. 요즘은 아니라고 하던데 여하튼 촌장이야. 바로 뒤에 계셔. 알았어, 가볼게. 응, 나중에 봐. 애니트. 뭐야? 잠깐만요. 여우 같은 손자의 할머니는 양. 그것도 사냥. 사냥 같거든, 뿌리. 이 가족의 족보는 도대체. 어서오세요, 마녀님. 제 손주를 도와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도움을 받았는걸요.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저는 수순마녀 엘리예요. 마녀님들은 외모와 나이가 다른 분이 맞으셔서. 그럼 말 편하게 하마, 엘리. 위스테리아에 잘 왔다. 나는 이 마을의 촌장인 애니트란다. 짐승들 족보라고? 짐승들이 맞긴 하지. 맞는 말이긴 하지. 촌장도 마을도 꼴이 안 좋지만 말이야. 마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 가시동굴들은 다 뭔가요? 마을은 좀 둘러봤니? 네, 가시동굴로 덮인 집들을 봤어요. 평범한 가시동굴로는 안 보이던데요? 3년 전 어느 날이었단다. 갑자기 저 가시동굴이 자라기 시작해선 하나둘 집을 부숴버렸지. 왜 갑자기 가시동굴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원래 마을에 가시덩굴이 자라긴 했었단다.
마을 입구에 있었던 흰 가시덩굴이 원래 마을에 자라던 거지. 하지만 3년 전부터 자라기 시작한 가시덩굴은 처음 보는 거였어. 처음엔 무슨 신의 벌이라느니 괴물이라느니 마녀의 저주라느니. 침 좀 닦아 엘리의 심각한 이야기잖아. 뜬소문 같은 소리가 많았지만 정작 왜 그런진 아무도 몰랐단다. 아무런 일도 없이 갑자기 자라기 시작했으니.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갇힌 사람은 없었단다. 가시덩굴이 식물치곤 빠르게 자랐지만 누가 다칠 만큼 속도가 빠르진 않았지. 그렇다고 해도 살 곳이 없어진 사람들은 하늘 수 없이 마을을 떠났단다. 지금은 나와 아르덴말이 남아 마을을 지키고 있었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시덩굴을 치우고 다시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아요. 마음은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단다. 네? 이미 성한 집이 없어. 사람들은 다 떠났고. 마을이 아니라 이젠 미련 많은 노인 둘이서 배아를 지키고 있는 게지. 엘리 너도 그만 떠나가라. 원래 가려던 곳으로 가는 게 좋아. 하지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란다. 마을에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단다. 하지만 기차가 오면 떠나거라. 여긴 이제 마을이 아니야. 그럴 순 없어요. 하이라이언은 개노잼이란 말이에요. 버질, 나쁜 말. 엘리, 여긴 더 이상 사람이 없어. 가시덩굴을 없애도 남아있는 건 없단다. 여긴 아직 마을이에요. 떠난 사람들도 다 돌아오고 싶어 할 거예요. 설령 가시덩굴이 없어진다 한들 이런 산골 마을이 뭐가 좋다고 다시 돌아오겠니? 다들 돌아오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엘리, 사람들이 떠나고 시간도 흘렀단다. 가시덩굴에 쫓겨난 사람들이 이런 폐허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할 것 같진 않구나. 아니에요. 반드시 꼭 돌아오고 싶어 할 거예요. 애니트가 평생 가까운 멋진 마을이잖아요. 이런 이상한 가시덩굴에 뺏길 순 없어요.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만. 휴, 우선 오늘은 자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저는... 너도 피곤해 보이는구나. 러브럼도 쉬어야 할 것 같고. 네, 그럴게요. 러브럼은 너무 혼내지 말아주세요. 그래, 알았게 했다. 푹 쉬거라. 애니트도요. 그래도 어르신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네. 애니트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우선은 사자. 와, 그러네.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인가 봐. 이 게임이, 본 게임이. 어떻게 하려는 거야? 애니트의 말이 맞아. 여길 마을이라고 부르려면 지나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집이 없어도 마을은 마을이야. 그래.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마을이 아니지. 사람들은 돌아올 거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넌 오늘 이 마을에 처음 왔잖아. 그냥 억지 부리는 거라면.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마을 사람들은 돌아오고 싶어해. 어디서 들었다는 거야? 넌 마을 사람은 보지도 못했잖아. 그게 모르겠어. 꿈에서 들었던가? 억지잖아. 아니야. 억지야. 아니라고. 애니트가 평생 살아온 마을이야. 애니트만큼이나 다른 사람들도 마을을 사랑했을 거라고. 애니트도 방금 처음 만난 거 알고 있지? 처음 만났어도 알 수 있어. 뭔가 찌릿하는 게 있었다고. 가시덩굴을 치운다 한들 집은 누가 고쳐? 남은 사람은 노인들의 어린애 하나야. 네 말이 맞아, 퍼즐. 그렇지? 집을 고치기 위해선 목수가 필요해. 처음 돌아오는 사람은 목수여야 해. 그래, 이왕이면 날아다니는 목수였으면 좋겠다. 팔도 6개 정도 달렸으면 좋겠고. 비꼬지 마, 버질. 깊은 꿈을 꿔야겠네. 그런 목수를 만나려면 말이야. 비꼬지 말라고. 버질 진짜. 버질 무생물이라가지고 개깝치는 거 봐, 엘리한테. 진짜 약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깝치는 수준이거든요, 저 정도는. 방금 처음으로 게임이 조금 진지했어. 그죠? 잠자기. 게임 너무 커요, 형. 날아다니는 목숨을 만났어? 몰라, 뭔가 꿈을 꾼 것 같긴 한데 하나도 기억 안 나. 스승마녀 첫날이라 긴장이라도 한 거야? 당연히 아니지. 그럼 스승마녀 첫날을 시작할 준비는 됐어? 당연하지. 뭘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어? 우선 애니트에게 생각을 물어보고. 당연히 승낙하겠지만 승낙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 다음엔 목수의 집을 살펴보고
목수가 돌아올 수 있도록 가시덩굴을 없앨 방법을 찾는 거지. 우리에게 남은 불사조의 깃털이 없다는 게 기억해. 어떻게든 되겠지. 먼저 애니트에게 가보자. 그러네. 이게 불사조의 깃털만... 어? 뭐야? 다이앤. 안녕하세요. 가장 싸게 가장 좋은 제품을 드리는 마녀 카탈로그입니다. 행복을 드리는 다이앤 그린윈드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수순마녀 엘리예요. 네, 반갑습니다, 엘리. 제가 오늘 도와드려야 하는 일이 처음 등록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마녀 카탈로그를 안 쓰고 계셨다니 불편하셨겠네요. 잠시만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등록하기 전에 주인 마녀님을 뵈야 하는데 안에 계시나요? 주인 마녀님이요? 네, 마녀 카탈로그에 등록하기 위해선 주인 마녀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아, 그게 저기, 저는... 엘리야! 어? 내가 나가 있다고 또 놀고 있는 거니? 마녀 카탈로그 등록하는 건 까먹은 거 아니지? 아니, 네, 안 까먹었죠. 당연히. 아, 주인 마녀님은 지금 다른 곳에 계신가 보군요. 그 모자를 통해서 말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요. 와, 버질, 센스 봐라. 좀 조용히 하고 있거라, 엘리. 이 만들다만 번거진 모자 같은 녀석아. 어쩜 시킨 일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니. 마녀 카탈로그 직원분이 오시면 나한테 말하라고 했잖니, 얘. 죄송합니다. 이제 말하려고 했어요. 아, 네. 그러면 주인 마녀님이 계시니까 엘리가 대신 서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틈타서 딜렀네,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때다 싶어서 딜렀네. 지금 가입하시면 선물도 드립니다. 우와, 선물이요? 뭔데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녀 빗자루입니다. 마녀 빗자루, 드디어. 여기랑 여기에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그럼 마녀 카탈로그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늦는다. 매일 아침에 마녀 카탈로그 직원이 여기선 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 가판대네, 그냥. 그만을 받지 않고 루나코인만 받습니다. 루나코인이란 건... 마녀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달의 힘을 가진 광석으로 만들어져 루나코인이라고 불리는데... 엘리도 마녀사회에서 자랐으니 알고 있지 않나요? 학교에서 배운 것 같긴 한데 그냥 살면서 돈을 뭐라고 불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긴 마녀사회에서 루나코인만 쓰니까요. 아! 루나...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여러분들이 왜 앗! 이러는지 이제 이해했어. 아 루나코인... 아... 잠깐만, 이 게임이 설마 예상을 한 건가? 근데 혹시 루나코인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루나코인이 부족하신가 보군요. 네, 그런 셈이죠. 마녀 행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물약을 매입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굴해야 되네, 루나코인을. 물약으로. 종료 무관하게 매입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상인들에게 물약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상점 키워드로 이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특별 물약 납품 서비스가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목록에 물약을 납품해주시면 더 비싼 값에 매입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일 안에 납품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매입하는 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니 놓치지 마세요. 퀘스트 같은 거네요. 사은품은... 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마녀 빗자루. 오, 드디어 내 개인 빗자루가... 마녀 빗자루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잘 된 거 같지? 그래, 급한 급불은 끈 거 같네. 내 연기 실력 어땠어? 너? 연기는 내가 했지. 넌 어벙거리는 거였고. 어벙거리는 연기였거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나 연기 잘한다니까? 아니, 네 부족한 연기력 말고 주인 마녀가 없는 거 말이야. 마녀의 집에는 주인 마녀가 있어야 돼. 수순 마녀만 있으면 안 된다고. 네가 계속 연기하면 되잖아. 언제까지 통하겠어? 그리고 이 마녀의 집에 원래 있던 마녀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마녀가 누군지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원래 있던 마녀 말이지? 아기를 가진 누군가일 수도 있고. 나중에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지금은 빗자루 타면서 물량 납품이나 해보자. 애니트한테 가봐야지.
그렇지. 그치만 급하게 갈 필요는 없으니까. 물량 납품 퀘스트, 선택 퀘스트입니다. 키워드로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대요. 빗자루. 뭐야, 내 빗자루 돌려줘요. 우와! 빗자루. 우와! 우와! 브레이크. 가속! 우와! 빗자루도 연료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거 급유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운전이 컨트롤이 좀 어려워요. 뭐야, 이거 왜 이래? 12번째 빗자루 무덤을 만들어야겠군. 야, 아니거든? 그냥 내구도가 떨어진 거잖아.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사은품으로 주는 게 그렇지 뭐. 작업실에 딱 좋은 작업대가 있었던 것 같아. 거기서 고치면 되겠다. 나뭇가지나 지능만 있으면 돼.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애니트. 그래, 엘리, 잘 잤니? 어제 생각을 해봤단다. 하지만 나는 아직 잘 모르겠구나. 마을 사람들은... 그래, 돌아가고 싶어할 거란 게지.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산 나보다도 어째서 네가 더 확신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그 행복한 생각을 믿어보기로 했단다. 정말요? 네가 가시덩굴을 없애주면 내가 그 집에 살던 주민에게 연락을 해보마. 하지만 그 주민이 거절한다면...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 너는 참 착하구나.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 그럴 것 같구나. 그럼 처음에는 누가 좋을까? 마을에 혹시 목수가 있었나요? 집들을 고치려면 목수가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물론 있었지. 마을 중앙분수에서 왼쪽에 있는 집이 목수인 카엘라의 집이란다. 그럼 카엘라의 집부터 가시덩굴을 없애는 게 좋겠어요. 그게 좋겠구나. 가시덩굴을 없애면 내가 카엘라에게 연락해보마. 맡겨두세요. 그래, 맡겨두마. 부탁한다. 여기가 집이었던 것, 마을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정보도 없고 불사조도 없다는 걸 기억해. 우선은 정보 수집이야. 카엘라의 집을 한번 살펴보고 정보를 모으자. 불사조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그래도 되려나? 여기가 카일라라는 사람의 집인가봐. 다른 집과는 상태는 비슷한데, 가시덩굴을 없애지 않으면 집을 다시 지어도 소용없다는 거지. 이제 위치는 알았으니 다른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마을의 가시덩굴. 빗자루 수리는 사이드캐고. 아! 귀여워. 러브럼 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 뭐야 얘. 응애였네. 아, 오랫동안 쉼없이 똑딱똑딱 알아오지 않게 똑딱똑딱. 재밌는 이야기야? 마을에 가시덩굴. 그러니까 생각보다 애기였네요, 러브럼이. 마을에 있는 가시덩굴은 별로야. 별로? 쓰고 맵고 맛없어. 비린내도 나고. 저걸 먹었어? 응, 차로 다려서 마셨어. 가시만 따서 말려서 볶았는데 힘들었어. 별거 다 차로 마시는구나. 숲에 맛있는 차 재료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사과덤불이 달달해서 좋아. 할머니는 새꽃차가 향이 좋다고 좋아해. 나중에는 엘리도 맛있는 차 만들어줄게. 그래, 기대할게. 아, 생각났다. 맛이 그거랑 비슷했어. 흰 가시덩굴이랑 숲에 있는 애기 꿀 호박이랑도 맛이 비슷했어. 그것들도 다 마셔봤구나. 흰 가시덩굴은 향이 나름 괜찮아. 비슷한 맛이 나면 비슷한 종으로 봐도 되려나? 하여튼 고마워. 응, 다음에 차 마시러 놀러와. 아, 러브럼 너무 귀엽다. 미쳤다. 진짜. 와, 러브럼 납치하고 싶은데 다시. 3천도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고양이 신전 길이었던 것 같다. 표지판도 부러지고 길도 막혔어. 신께서 노하기라도 했나?
납치했다가 또 길막하면 어떡하냐? 떼찌떼찌 혼내면 되지 뭐. 다시는 엘리베이터에 못 서있게 따끔하게 혼내야죠. 할머니 한테 물어볼게요. 처음 생겼을 때 없애려고 많이 노력했었지. 토끼질도 해보고 불러도 태워봤지만 소용없었단다. 어떻게 상처를 만들어도 금방 회복되었지. 그건 흰 가시덩굴과 닮았네요. 그렇지. 하지만 흰 가시덩굴은 보름달이 뜨면 모두 사라졌단다. 그리고 이 덩굴들은 보름달에도 사라지지 않았지. 흰 가시덩굴처럼 튼튼한데 달빛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니 이상하네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단다. 강한 곳이 있으면 약한 곳도 있는 게 자연의 섭리인데 말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란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아니요, 괜찮아요. 충분히 도움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더 조사를... 촌장님이랑 러브런 말고 삼촌이 있댔잖아. 근데 왜 어이즈 삼촌? 마을 게시판. 지금은 아무것도 안 붙어있다. 어? 여기로 옮기셨네 행상인? 아우레아, 네가 없애준 거지 가시덩굴들? 네, 별일 아니에요. 그러니 겸손하네. 하지만 정말 잘한 거야. 요 몇 년 이 마을은 정말 우울했거든. 이제 겨우 시작인걸요? 그 시작이 큰 거야. 점점 없어져가던 희망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절대 이 마을을 포기하지 마렴. 네,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버릴 거예요. 믿음직한걸? 근데 혹시 전에 약속했던 건 가져왔어요? 당연하지. 약혼 멜론 말하는 거지? 아니요, 로스터에 있을 로스터 손잡이 약속했었잖아요. 농담이야. 당연히 챙겨왔지. 아우레아가 딱 그런 스타일이야. 이 게임이 이제 특이한 게 역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 할머니는 원래라면 이제 약간 스타르밸리의 루이스 촌장 같은 포지션이고, 이제 아우레아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아, 뭔가 좀 그 실론캐 수상할 정도로 역캐가 많냐고? 아마 여성향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원래는 약간 좀 꽃미남 스타일의 그 실눈캐 스타일? 약간 남캐였을 것 같아 아우레아는. 말하자면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스타일 있잖아. 순해 보이는데, 되게 큰 품격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 녀석이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은 제대로 된 물건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아. 아, 정말요? 불쌍해라.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금방 나을 테니 걱정하지 마. 하는 건 변변찮은 것들이겠지만 그 대신 서로에게 좋은 제안이 있는데 들어볼래? 그럼요. 어떤 거예요? 보다시피 위스테리아에서는 좋은 물건을 챙겨갈 환경은 아니어서 제가 금방 좋게 만들 거예요. 그래,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니야. 대신 여기 실력 좋은 마녀가 있으니까 그 마녀의 덕을 좀 보겠다는 거야. 여기 그런 마녀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여기 위에서도 안 보이는데. 난 보는 눈에는 제법 자신 있거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래서 엘리, 너에게 일을 맡겨보고 싶은데 어때? 물론 보수도 제대로 줄 거야. 좋은 물건에는 좋은 값이니까. 정말요? 저한테요? 정말로? 얘한테? 그래, 물약이나 여기 있는 동식물 채집을 부탁할 것 같아. 어때? 저야 당연히 좋죠. 물론 물건의 품질도 제대로 볼 거야. 좋은 물건에는 좋은 값이니까. 제대로 들어 엘리, 안 좋은 물건엔 안 좋은 값이란 말이야. 그 말하는 모자 말대로야. 그러니까 버질이에요. 안 좋은 가격을 받을 모자죠. 영혼의 딜 교환이다 진짜. 와, 잘 부탁해 엘리. 버질, 네, 열심히 할게요. 그럼 바로 일 이야기를 해도 될까? 나는 마녀가 아니니까 마녀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사탕류만 취급할 거야. 기본적으로 항상 사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와서 팔아줘. 그리고 가끔은 물약이 많이 필요하기도 해. 치료사탕 10개를 하루 만에 만들어줄 수 있어? 그건 좀 힘들죠. 그렇지, 나도 그걸 사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물약이 많이 필요한 때는 하루 전에는 이야기해줄게. 이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 비싸게 살 수 있을 거야. 와, 좋네요. 대신 약속해놓고 납품해주지 않으면 안 돼. 신뢰가 중요하니까 말이야. 다른 일이 있어서 못할 것 같을 땐 못한다고 말해주면 돼. 알았어요. 그럼 바로 하나 부탁해도 될까? 어디보자. 내일까지 치료사탕 두 개가 필요해. 수락! 마을의 가시동물 이야기도 하죠. 아우레아의 예약 납품. 상점? 오, 진흙.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죠, 우리가? 책들. 로스터 손잡이. 150골드네. 가방 확장. 금화 250개래. 네 칸에. 물약 팔기. 그러면은 치료사탕 두 개부터 만들고. 아, 가시동굴, 가시동굴. 아차차.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없어. 어? 가시동굴, 가시동굴. 삼촌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지? 여기도 막혀 있었죠. 터널 같은 거. 아, 아르덴 삼촌이 여기. 에? 잠깐만요. 할머니는 사냥, 삼촌은 악어, 손자는 여우. 도대체 무슨. 흥, 마리아로군. 네, 수순마리아 엘리에요. 안녕하세요. 아르덴이야, 용이고 요리사지. 용이라고요? 악어가 아니라? 러브럼을 도와줬다지. 제법이네. 별말씀은요? 여기 머물 거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 아, 죄송해요. 용을 직접 보는 게 처음이라. 보통은 볼 일이 없긴 하지. 엄마도 용족과 만난 적은 별로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용족이 맞군요. 이런 곳에서 요리사 용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용들이 인간이랑 어울릴 이유가 없으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런 눈으로 봐도 이유는 못 말해도. 지금은 기억 못하거든. 대신 알긴 못하지만 배가 고프면 나한테 말해. 공짜는 아니지만. 네, 알았어요. 요리사의 용. 러브럼을 도와준 담배야. 아, 이건 공짜니까 받아. 고깃빵 체력 200. 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마지막 남은 녀석이야. 너 이 가시동굴들을 없애주기로 했다면서. 네, 맞아요. 그래. 근데 할 수 있겠어? 물론이죠. 제가 마을을 예전 모습으로 되돌려 드릴게요. 자신감은 좋네. 알겠어요. 가시동굴. 단지 거기에 담긴 아기를 느낄 뿐이네요. 가시동굴에. 집만 부수며 자라는 가시동굴. 너무 부자연스럽잖아. 누군가 아기가 아니면 뭐겠어. 그런 끔찍한 짓을 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글쎄 뭐. 흠, 글쎄다. 나는 아는 게 없어. 마녀의 집이라도 한번 뒤져보는 건 어때? 네, 알았어요. 아, 그리고 마녀의 집에 가는 김에 내 부탁 좀 들어주라. 어떤 건가요? 중요한 재료가 든 가방을 잃어버렸거든. 어디 물가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줘. 마을에 들고 들어온 건 기억이 나. 아르덴의 재료 가방. 에니트가 말하길 흰 가시동굴과 비슷한 특징. 애기 꿀 호박 맛. 누군가의 아기. 마녀의 저주? 루세린 올테 가봤다면 그런 생각이 없어질걸? 하지만 옛날 마녀들은 여전히 살아있어. 범인 찾긴 나중에 하자. 지금은 카일라의 집을 먼저 생각하자. 아르덴의 말대로 마녀의 집도 한번 찾아보자.
1층 마늘 책장에서 가시덤불 관련된 걸 본 것 같기도 해. 그러네. 주민이 3명밖에 없는데 촌장도 있고 나름 식당도 있고 고기 스튜도 팔고. 허허. 그러면은 해야 할 일은 결정이 된 것 같죠? 그럼 아르덴의 재료 가방은 마을에서 잃어버렸다는데요. 이건가? 아니야, 전부 다 합쳐일 뿐이야. 아르덴의 재료 가방. 저거다. 딱 봐도 이거다. 이게 아르덴이 말했던 가방인가봐. 묵직한 가죽 주머니. 아르덴의 재료 가방 돌려준다. 아, 고마워. 역시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궁금해? 내 맛의 비결이야. 뭐예요? 부추야. 부추? 그래, 검은 황금, 향신료의 황제. 에이, 맛의 비결이라 그래서 기대했는데. 요즘은 후추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저는 좀 별로던데. 자, 한번 먹어봐. 이게 진짜 요리지. 윽, 후추향이 너무 강해요. 이상하네. 옛날엔 다들 좋아했었는데 말이야. 얼마나 옛날인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다시 고깃빵을 만들 수 있어. 배고프면 찾아와. 그러게. 말하자면 MSG인 건가? 요즘으로 치면 MSG인 건가? 아, 여기서 놀고 있네? 아. 러브럼 작정하고 만들었구만, 캐릭터가. 폭스야, 아주 폭스. 아주 여우야, 어? 대놓고 여우야. 몽실이 오랜만이지? 너네 나 없는 동안 살만했지? 몽실이들, 어? 내 없는 동안 좀 살만했지? 아이고, 인벤토리가 꽉 찼대요. 흠. 일단 마녀 공방으로 가서, 마녀의 집으로 가서. 인벤토리 좀 비우고, 치료사탕이 뭐가 필요하더라? 4단의 마녀꽃 단풍어부. 시계방향. 아, 인벤토리가 꽉 차가지고. 다시. 오, 벌써 만들었어? 치료사탕 두 개. 주 재료가 마녀꽃, 몽실이 털. 가방 늘리려면 돈부터 벌어야 할 텐데. 퀘스트 하다 보면 돈 벌리겠죠? 아마도. 일단은 지금 빵원이어가지고 아무 고토 못하죠? 아, 맞다, 맞다. 퀘스트, 퀘스트. 메인 퀘스트.
과시동굴에 관련된 책. 이거 스킵 할게요. 책 읽다가, 누가 책을 읽다가 죽어. 스킵 못하겠다, 대화가. 흥미로워가지고. 아리랑의 딸이라면 죽을지도 모르겠네, 이런데. 이 책 좀 봐. 1000페이지는 넘겠다. 이걸 다 읽으면 누구라도 죽어. 그럼 더 안 읽을 거야? 한 글자라도 더 읽으면 통할 것 같아. 바로 다음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진짜 어디? 봄의 첫 번째 날, 처음 맺히는 이슬. 마녀 보름에 잡은 붉은 달나비. 여름의 네 번째 새벽. 그거 만들 거 아니면 요약을 해봐. 을 잘 섞어 원하는 식물에 씨앗들을 넣으면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식물의 특성을 합치는 방법이야. 마을의 가시동굴은 이 방법으로 합쳐진 것이었어. 그런 것 같네. 애기 꾸로박과 흰 가시동굴을 합친 것 같아. 그럼 이제 잠깐, 이 책이 왜 여기에... 누군가의 아기? 하지만 물론 그 책은 희귀한 책은 아니야. 식물에 관심 있는 마녀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한 책이지. 그렇지? 가능성일 뿐이야. 양쪽 다 말이야. 여기에 주인이 되는 마녀가 저지른 일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카일라의 집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멍실이 쭉 쭉 이것 봐, 확실히 가시덩굴의 모양의 애기꿀 호박 색깔이야. 그럼 마을 사람들이 이 가시덩굴을 없앨 수 없었던 이유는 애기꿀 호박처럼 핵을 없애지 않으면 없앨 수 없기 때문이지. 이 가시덩굴의 핵을 찾으면 가시덩굴을 없앨 수 있어. 식물이니까 여기 가시덩굴과 핵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져 있을 거야. 저기 좀 봐. 가시덩굴이 마을 밖으로 이어져 있어. 저걸 따라가면 핵을 찾을 수 있겠네. 잘 만들었다. 그런데 핵은 어떻게 없앨 생각? 달의 힘이 약할 거다. 달의 꽃은 있는데 불사조의 깃털이 문제네. 다시 기차표나 사러 가자. 난 그렇게 큰 돈은 없어. 어떻게 하지? 다이앤이 팔까? 비싸게 팔겠지. 아니면 취급 못하게 하거나. 다른 물약 중에 달의 힘을 가진 물약은 없나? 달이라고 하니까 말이야, 저번에 쪽지 하나 주었었잖아. 아, 고대 마녀로 적힌 쪽지? 그러고 보니까 그거 조제법처럼 생겼었어. 우선 그걸 한번 해독해보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야. 일단 이걸 한번 해독해보자. 그리고 달에 어쩌고 물약을 만들어서 가시동굴 핵을 제거하는 거야. 다이앤에게 물어보면 알겠지? 너처럼 수업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알겠지? 나도 존 건 아니거든? 달의 어쩌고 키워드 획득. 고대 마녀를 아는 사람을 찾아라. 다이앤이 알겠죠? 이제 메인 퀘스트가 두 갈래입니다. 덩굴의 핵을 찾고, 그리고 고대어를 해석할 수 있는 아는 사람을 찾기. 아우레아는 모르고요. 납품 금화 150개. 오. 150골드 얻었어. 그러면 로스터 손잡이 지금 살 수 있다. 사자. 필요해질 것 같아. 공방에 그 장비에다가 꽂는 거거든요. 바로 맞아, 로스팅하는 기계 맞아요. 가방 안 늘리냐고? 아니야, 가방보다 로스터가 더 중요할 거야. 그래야만 해. 그럴 거야. 반드시 다이애나한테 물어보죠.
끙 이러는데? 다이앤! 안녕하세요. 가장 싸게 가장 좋은 제품을 드리는 마녀 카탈로그입니다. 행복을 드린 다이앤. 아, 엘리였군요.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만나뵌 지 얼마 되지 않은 엘리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뭔데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엘리, 제가 말씀드렸던 물량 매입 서비스를 기억하시나요? 네. 근데 최근에 불량물약 친구가 대량으로 들어와서 말이죠. 물약 품질은 마녀 카탈로그의 신뢰, 마녀 카탈로그의 신뢰는 곧 행정부의 신뢰. 그 때문에 행정부에서 각 카탈로그 판매원들에게 의심가는 물약 테스트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하필 제가 담당한 마녀의 집들이 해당 물약들과 관련이 있어서. 엘리도 알다시피 물약 품질은 마녀의 자신감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다이앤이 지적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테스트를 같이 하는 마녀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괜찮다면 엘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이라기엔 약소하지만 누비쿨라 컵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누비쿨라 컵케이크? 한 주간 말썽 안 피우면 엄마가 주말에 하나씩 사줬던 건데. 그래서 거의 못 먹어봤지만. 좋아요, 제가 도울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부터 받아주세요. 영양 공급 물량. 일시적으로 맞은 식물에게 엄청난 양의 양분을 제공한다. 시들어가는 식물에게 응급처치 형태로 사용된다. 그리고 새장? 신속한 테스트를 위해 새싹새도 잡아왔습니다. 이 새싹새에게 방금 드린 영양 공급 물약을 던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획득해서 살펴봐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 날짜, 날씨, 시간, 바람의 흐름, 기타 등등을 상세히 기록할 거랍니다. 혹시라도 잘못 던지시면 제게 말씀해주세요. 엄청 본격적이네요. 퀵슬롯 사용. 조준. 하나, 둘, 셋, 넷. 새 꽃을 네 개나 피웠어. 기온 적당, 바람 온후, 습도 낮음. 좋습니다. 다행히 이쪽 물량은 정상인 것 같네요. 잘 된 거죠? 그럼요. 한 군데라도 정상인 걸 확인했으니 한 시름 놓았습니다. 이건 약속드린 보상인 누비쿨라 컵케이크입니다. 인기 많은 마녀 제과점 누비쿨라의 인기 제품입니다. 촌스러운 마녀 모자 장식을 무시하고 먹을 정도로 맛있다. 야호! 이번에 테스트 겸 부탁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채집의 물약을 사용하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매년 물약을 가장 많이 납품하는 마녀의 집은 그만큼 물약을 많이 쓴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물약 사용에 관한 팁은 도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새싹새는 그래서 영양분을 섭취시키면 꽃을 4개나 피운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엘리. 아, 오! 이 새 꽃은 내가 가져도 돼? 게이드? 맞아, 오늘 1부 스펠포스 하다가 2부로 옮긴 거예요, 지금. 다음은... 아, 다이앤에게 물어보기로 했지? 고대어, 고대어. 정시 태그리 목표래. 달에 어쩌고. 아, 메모를 먼저 챙겨와야 돼. 이게 4시 되면 퇴근이라 빨리 가야 돼. 쟤네 4시 되면 칼퇴거든요? 아, 6시까지랬나? 다이앤은? 잘해요, 저거. 다이앤, 혹시 이 쪽지에 써진 거 읽을 수 있어요? 쪽지요? 어디 한번 볼까요? 이건 고대 마녀어군요. 읽을 수 있겠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이 나네요. 거봐, 수업 시간에 좋은 건 너뿐이야. 뭐라고 써 있어요? 달에 까지밖에 못 읽겠어요. 네? 배운 지도 오래됐고 쓰지도 않아서 다 잊어먹었어요. 다이앤은 졸업한지 오래됐으니까 그렇지 네가 제일 문제야. 저도 졸업한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요. 다이앤 귀엽다. 저렇게 당황하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런 고대 마녀를 해독할 방법은 없나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정말요? 고대 마녀는 분명히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그러니까 엘리 머릿속에도 분명히 고대 마녀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을 겁니다. 요컨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꺼내는 능지의 문제라는 거죠. 그건 좀 아픈데요? 진실은 아픈 법이야. 그래서 제 추천은 이 지능 상승 물량입니다. 능지 상승 물량? 기억, 추론, 언어 등 다양한 방면의 지능 수준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려주는 물량입니다. 늘어난 기억력과 추론 능력으로 고대 마녀 정도는 순식간에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약장수처럼 들리네. 이건 진짜입니다. 저는 마녀 물량 협회 공인 조제법만 취급하니까요. 다만 장기 복용 시 구토, 지능 하락 등 사소한 후유증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능지 하락도. 능지 떡상했다가 능지 떡락도 한대요. 사소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쩌다 한두 번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능지 상승 물량의 조제법을 마녀 카탈로그에 등록해 놓을 테니 필요하시면 구입해주세요. 어렵다. 그러니까 결론, 돈을 벌어라. 마녀 잠자리채다. 잠깐만, 마녀 잠자리채를 살까? 일단 루나 코인이 6개가 있거든요. 아, 가방에 공간이 다 자본주의지 뭐. 이런 게임들 특, 힐링 게임이라면서 엄청 자본주의임. 로스터를 고친다. 호박강아지의 털을 이제 구울 수 있게 됐고요. 일단은 당장은 그거. 동숲도 그렇지. 맞아, 동숲도 그걸로 유명하잖아. 극한의 자본주의로. 요즘 게임 왜 이렇게 가방이 작게 나오냐고요? 그게 또 플레이 타임을 늘리는데 용이하거든. 가방이 작으면은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잖아. 풀탑 늘리는 방식이죠 뭐. 가방 저거는 또 가방 늘리는 재미도 있으니까. 길 복잡하게 만들어서 풀탑 늘리는 게 옛날 트렌드였으면 요즘은 이 목적의식을 갖고 차라리 가방 업그레이드라도 하는 게 다행이에요. 왜냐면 옛날 게임들은 플레이타임을 늘리는 방식이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였어. 미친 짓 아니냐고. 이거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차라리 뭐 업그레이드 한 식으로 풀탑 늘리는 게 낫지. 잠자리채 구입. 다이앤의 물량 납품. 저주의 제사탕 2개로 루나코인 36개. 오케이. 아, 1루나코인이 0.143143원이라고? 왜 이렇게 싸요? 뭐야? 왜 이렇게 환율이 저거야? 저주 해제 사탕. 몽실이 털 단풍어부. 단풍어부 캐러 가자. 잠자리채. 살금살금 걷기. 아, 곤충 같은 예느낌이 난 동물은 이렇게 살금살금. 덤불깨비. 오, 이제 곤충도 잡을 수 있게 됐죠? 좋아, 좋아. 재밌다. 이게 자연스레 너무 재밌는데요? 아직까진 이 단풍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필요해. 마녀 꽃은 어딜 가나 있고. 지금이다! 오케이. 새해는 이런 식으로. 아! 꽃이 시드는 그 새마다 타이밍이 다른데 어떤 새들은 천천히 지고 천천히 피는데 어떤 새들은
피고지고 이래가지고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네.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게임이 플레이 타임이 짧대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플레이 타임 긴 게임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게임을 하러 하느라 바빠가지고. 근데 뭐 현생이 바쁘시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바쁘셔서 풀타임이 긴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초이스가 될 게임입니다. 괜찮은데 이거? 오케이, 클리어까지 정주행 했으면 좋겠나요 이 게임? 뭐지? 채집이 된 건가? 은별 방울꽃. 부딪히면, 밤에 빛을 내고 있을 때 부딪히면 봉오리가 열리며 꽃가루가 흩날려 퍼진다. 이 상태에서? 아, 지금 이게 챕터 1만 공개한 거래요. 아, 그래요. 클리어라는 개념보다는 챕터 1만 공개되었다라는 개념이네. 그럼 마을 복구하는 걸 다 못 보고 끝이 나겠네요. 스토리가 대충. 인벤토리 극혐이다. 어? 요것도 꽉 찼네? 쉣. 인벤토리 진짜 급하다. 이렇게까지 없다니. 빗자루 고치기. 나뭇가지나 진흙.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다. 나뭇가지. 아, 나뭇가지만으로도 수리가 되네. 잘됐다. 이걸로 나뭇가지 소진을 해서 인벤토리 비우자. 나뭇가지가 어디 쓰이나 했더니 빗자루 수리에 쓰이는군요. 나뭇가지 10개면은 거진 풀 회복이네. 이걸로 빗자루 다시 탈 수 있게 됐고요. 좋아. 망고도 먹어. 먹어. 먹어서 비우고. 세터원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하네. 마녀꽃즙, 몽실이 털즙은 진짜 많은데 단풍거북이 귀하네.
자, 그러면은 만들어 볼까요? 저주의 제사탕 3단에 젖지 않고 어? 뭐야? 뭘 잘못했나? 몽시리털 단풍허브 맞지? 아! 잘못 넣었어. 아! 3단 젖지 않고 실패하면 제로 날아가나? 방금 제로 날렸나? 저주사탕 2개 개또다제 주장. 일단 한 3시간 조금 안되게 했는데 오늘은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생각이 나면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 아, 제로를 잘못 썼으면 당연히 날아가지 않냐고? 맞는 말이기는 해. 그래서 능지 상승 물약을 마시고 쪽지를 읽고요. 아, 가시덩굴의 핵을 찾기. 뭐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오늘 마녀의 숲? 작은 마녀의 숲 재밌었습니다. 그럼 오늘 넉한 여기까지.